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신라젠 질문 주셨습니다. 86,000원에 사셨다. 86,000원 같으면 매수 타임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샀습니까? 만약에 8월 중반에 사셨어요. 정지연님 맞다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채팅 딜레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샀으면 잘 하셨어요. 그래도 왜 모든 이평선들 다 돌려내고 강한 양봉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살짝 조정받을 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따라갔는데 주가가 잘 갔기 때문에 문제없어요. 그래서 언제 샀는지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좀 던졌어야 됩니다. 자, 분명히 닥터케이는 지속적으로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신라젠도 같이 매일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항권이 어디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여기가 분명히 저항권이라고 짚어드렸을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밀리면 내가 한 번쯤 끊어가야 된다. 자, 여기가 깨지는 순간 던져야 돼요. 적당히 3분의 1 이상 여기가 깨진다. 3분의 2까지 다 던져야 되고 그 이후로는 뭐 적당한 수준 정도만 일부만 남겨두고 던졌어야 된다. 우리 아까 라니님 있죠. 라니님 오늘 이거 다 청산한 것 같은데 다 청산해서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왜? 내일 다시 올라가기보다 좀 밀릴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주식의 흐름이란 게 그래요. 그거를 라니님이 7년차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아는 것 같아. 그 흐름을 끌고 갈 땐 짜부 끌고 가더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인가 하고 까지 오늘 잘 던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잘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지연님 계시면 1번 눌러보십시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차익 실현. 올라오면 어떡해. 먹을 만큼 먹었어. 상관없어요. 빠지는 조정의 타이밍입니다. 자, 어느 며칠까지 조정받으면 가능하냐 그런 것도 다 알려드려요. 여기부터 스타트 다시 했으니까 며칠입니까 지금? 7일이죠. 3일 이상 조정받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하루 이틀 조정받고 간다고 쫓아가면 물릴 가능성 더 높아요.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추석 때까지는 추석 이후에 그 주 있죠. 지금 추석 이후를 궁금해 하셨으니까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 정도에 다시 매수를 하면 했지 그 추석 다음에 있는 날 하루 이틀까지는 내일하고 치면 한 3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3일 맞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조정 타임에 들어왔다. 대체적으로 지금 바이오주가 강세를 이루면서 스트레이트로 힘없이 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정권에 다 들어갈 것이라는 게 내일부터 다음주까지는 조정권에 들어갈 것이라는게 제 예측입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예측. 그러면 잠깐 빠져나왔다가 닥터K처럼 다른 종목에 들어갔다가 팔아먹은 거 저는 돈 안 놀립니다. 지금 지수 턴했기 때문에 풀로 들어갑니다. 100%입니다. 100% 포트 한 종목 말고 나눠서 이번에는 자 끝내주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풀로 실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이제 분산 위에 있는 현대차, 현대건설, LS산전, SK이노베이션까지 분산해서 쫙쫙 나누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지연님 계십니까? 계시면 1번 참고됐다. 1번 하십시오. 1번 눌러주십시오. 자, 그래서 수익 잘 챙겨 가시라. 밑으로 밀리는 음봉 나오기 시작하면 적당히 챙겨 가시면서 다 던지기 싫으시면 3분의 2 이상은 던지면서 만약에 밀리면 세게 밀리면 그렇게 챙기고 다시 조정 끝나고 난 이후에 20일과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낼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봉 쓰면 추가 매수 팔아먹었던 거 하는 게 잘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강하게 다시 재돌파 나온다 던질 필요 없어요. 11만원권까지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홀딩하다가 이렇게 윗골이 달면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면 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말고 3분의 1씩 팍팍 던지고요. 위로 올라가서 비실비실 윗골이 달면 5분의 1씩 착착착 끊으면서 오세요.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방송 계속 들어오시면 지속적으로 케어 받을 수 있어요. 신라젠도 매일 케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방송 지속적으로 보시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못 들으면
녹방으로 들어보시면 매일 체크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니, 오 허니. 자, 이제 그러면 세수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제가 심판대에 오르는 겁니다. 모의 투자하는데요. 저는 모의가 아니에요. 거의 리얼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50명 가까이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만, 깨지는 것보다 벌어야 더 좋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분봉 매매. 자,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자, 어저께 끝내주는 불기둥 쇼를 보고 여러분들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야, 그죠? 추세선 어떻게 끊는지 궁금하다 했으니까 다 지워버리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 지워버리고, 자, 이것은 크게 지울 거 없어. 아, 이것도 다 지우고 시작하죠. 어차피 뭐 추세선 다시 강의하는 겁니다. 모의 투자라고 딱 적어놓고. 자, 계신 분들 7번 눌러보십시오. 7번 누르시고 추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분들 7번 눌러. 예야. 자, 닥터K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분봉 매매로 상당히 돈 많이 받았다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왜? 엄청난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잘 대응해내면 주식은 그냥 본인 표현으로 을라 장난치는 것 같더라 하면서 하루에 세 종목 네 종목을 올라타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단타꾼으로 전략했다.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 셀트리온을 17만원에서 39만원 다 놓치고 토해냈던 지우가 달라졌어요. 이제 쳐다를 보지 않습니다. 깨지면 또 추세 꺾인다 이런 데서 그냥 바로 다 던져버립니다. 들고 있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추세 선 끊는 것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일봉을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모든 전제는 일봉이 전제예요. 대전제가. 자, 일봉이 우상향하던 도중에 거의 박스권입니다. 좀 길게 보면요, 쭉 올라오다가 고점부에서 횡보하면서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이룬데, 이게 무슨 모양으로 갔다? 이게 돌파해버리면 예전에 이마트와 같다고요. 이마트와. 이마트 최근에 이야기 나던가요? 옛날 신나게 해먹었어요. 안 해요. 왜? 우하락. 우하향하는 건 쳐다를 안 봐요. 왜 못 가요? 우하향. 왜? 저항이기 때문에. 쫙 올라가면 전부 저항에 있습니다. 그럼 못 가요. 못 가. 하라고 한 적 있던가요? 못 들어봤을걸요? 근데 언제 해라 했느냐? 여기 하라고 했어요. 여기. 자, 지금이 딱 크루드오일이, 아까 그게 크루드오일인데 딱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우상향하다가 여기 막 박스권 돌파하려는 이 지점이에요. 거의 요거보다 심하지 않지만, 그죠? 잘 가다가 박스권 막 걸리다가 돌파, 이게 15% 올랐거든요. 신세계와 이마트가 온라인 커머셜 부분 통합한다 그 소식 때문에 15%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든데, 장대 거래의 장대 양봉 베리굿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리목 주면 따라간다. 눌리목 줍니다.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먹어요. 틀린 거 없거든요. 이런 식과 같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려요. 그러니까 도움 되죠. 똑같죠. 봉에 크게 돌파하는 것만 틀렸지.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저한테는 안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 기름하고 아주 연동되어 있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좋아요. 그런데 올라갈 것 같아요. 기름, 여러분들 기름값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단기 박스권 중에 돌파하는 못해 밑에 2평선 다 깔아놨기 때문에 하락 방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상방향으로 접근할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식하고 다른 거 딱 두 가지 있어요. 주식처럼 공매도 먼저 할 수 있는, 힘 있는 새끼들이 하는 공매도 먼저 할 수 있고, 그죠? 그게 매도예요, 그냥. 그리고 만기일, 국내 선물은 3개월마다 있습니다만 해외 선물은 한 달마다 있거든요. 만기일이 있다. 그 차이밖에 없어.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막 꺼봅니다. 막 꺼드릴게요.
나 맞아, 채팅방 뭐 웃겨가지고 우리는 채팅방 진짜 웃겨요. 와. 일단 막 꺼봅시다 해서 와 배째스 배째스. 자 일단 큰 방향 상방이에요 상방. 장대 양봉을 띄웠어 거의. 그리고 도치를 살짝 씌워주는 겁니다. 오늘 크게 흔들림 있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일봉을 봤습니다. 30분봉, 5분봉, 1분봉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잡아 나갑니다. 여기 안에 양봉이 있는데 무슨 과정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냥 크게 올라서 끝났네 이것밖에 안 보이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지와 저항을 더잘 잡아내려면 더 짧은 타임라인으로 끊어가면 그 중간 상황을 더 이제 지지 저항을 잘 잡아내는 겁니다. 닥터 K의 최강점이 이거예요. 지지 저항을 잘 잡아내는 겁니다. 사 팔아 하면 비교적 높은 확률로 맞아떨어지는 게이 지지 저항을 잘 알아서 그런 겁니다. 왜 지지에서는 수도발력 그러고 저항에서는 자꾸 밀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지권에서는 사고 저항권에 던지고 이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죠? 30분봉 상에서도 보면 여기 지지권이었고 이런 부위에서는 강력 매수 자리입니다. 어저께 거의 매수로 어저께 대응했었어요. 거의 여기 구간이겠네. 9시, 10시 정도부터 한 11시 반까지인가 했으니까 9시부터 하긴 했죠. 방송 잠깐 앞에 거 했으니까 여기 구간 상방으로 계속 따라갔어요. 그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 대전제가 여기니까. 그죠? 하방으로 한번 들어갔다 바로 손절하고 상방으로 또 들어가 어저께는 좀 끝내줬어요. 그러면 추세선을 꺼야 된다. 자, 계신 분들 집중. 자, 추세선 궁금한 사람들 빨리 집중. Say Yulia, are you there? 영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틀린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영어 잘하는 분들. 왜? 닥터캔 해외 선물로 다음에 영어로 방송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Dr. K.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연습해야 돼요. 아니, 듣는 건 제법 많이 알아듣는데 말하는 게잘안 돼요. 단어가, 구사가 아직 잘안 돼요. 대부도에서 소설 쓰는 거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야, 지금 운영진에서 대부도 지금 회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참, 여러분들이 너무 참 소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금액 들으면 놀래요, 솔직히. 너무 싸요, 솔직히. 저는 아무 욕심이 없기 때문에 가타부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딴데 가면 1박 2일 하면 50만원씩 받아요. 진짜입니다. 훨씬 작은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아마 고지가 나갈 겁니다.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회원 아니라도 참석 가능합니다. 참석하겠다고 하시면 제가 적극성을 인정해서 채팅방을 초대도 하겠습니다. 어차피 채팅방 무료인데, 아니, 뭐, 1박 2일까지 같이 서로 해가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제가 채팅방 초대 안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낚시 아니에요. 채팅방 들어오면 뭐, VIP 해가지고 돈 내고 하면, 여러분들 끝내주게 한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1도 없어요. 지금, 타이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체크합니다. 여기 저점 부위, 여기부터 끌수 있는데, 여기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더 저점으로서 인정할 만한, 여기 횡보기 때문에 끄어도 상관없는데, 어저께 말했던 걸로 해도 되고 여기서 꺼도 문제없고 여기서 꺼도 문제없는데 여기를 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합니다. 요렇게 그죠? 여기 저점 연결합니다. 기준 하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다. 오케이? 그리고 나란하게 형성되어 있는 고점 부위에서 나란한 각도 이렇게 꺾는다. 아무 때막 끊은 거 아니고 각도가 나란해야 돼요. 나란하죠? 그죠? 삐딱한 거 아니죠? 마음대로 끈거 아니에요? 희한하게 여기 멈춥니다. 추세선 하단은 지지, 상단은 저항.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접근했다면 여기는 선제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밀리면 끊어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추세선 판단한 겁니다. 어저께 봤던 사람들은 기절초풍했을걸. 쫙 끊어오는데 그게 하니까 막 희한하게 떨어지잖아. 그죠? 봤다. 성진님하고 땅이님하고 뭐 계신 분들 봤다. 1번 눌러보세요. 어저께. 추세선. 이야, 기가 막히대. 어제 봤다. 그거 잘 잡아내기 시작하면 도움이 돼요. 자, 횡선에 의한 지지저항선도 이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저항대도 잘 잡아내야 돼요. 그 권역에서 주가가 섰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합니다. 요렇게 일단 30분봉에서 끌수 있어요. 여기 단기 71.35를 고점을 쳤는데, 이야, 이거 막 세게 올라가요. 여기 보면 V자 반등하고 있어. 일단. 30분봉에서도 처지다가 60일의 지지권 밑에 이게 하락하던 아니 상승 추세선의 하단은 지지권인데 여기를 지지하면서
재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지장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봉 큰 봉을 봤다면, 와, 바다닥 그래요. 지금 시간이 바다닥 그릴 시간 됐습니다. 9시 넘어가면 미국 형님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 전에는 미국 형님도 잘 안 들어와요. 이제 바다닥 그리기 시작합니다. 롤러코스터 놉니다 이제. 야, 양아, 아직도 안 왔냐? 아, 양이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다, 야. I really missing you, 양. 마이 비타민, 양. 없으니까 심심해. 생각대로님 어서 오시고요. 어저께 많이 보셨죠? 자, 이렇게 딱 하면 된다. 지금, V자 급반등으로. 닥터K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여기가 거의 핵심적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20일 인근에서 산다 했잖아요. 근데 이 높아요. 왜 딱 보면 벌써 목표치 이상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밀린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안 따라가요. 여기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데 목표치 많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20일 올라탈 때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고 밀리면 밑에서 지지를 이렇게 한번 한다고 이렇게 빠져나오면 여기서 사면 리바운드 넣을 때 팔아버리면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으니까 평균단가 여기니까 빠져나올 수 있다는 케이스가 딱 이거예요. 이해된다. 7번 여기서 사서 밀리더라도 다시 사놓으면 다시 반등한다는 게 아까 셀트리온 아까 문식님인가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거 여기서 깨지면 안 좋은데 밑에서 다시 반등 넣으면 사 넣으면 반등 넣을 때 끊고 넣으면 손실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고. 자, 5분봉에서 이제 또 꺼보겠습니다. 5분봉에서. 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딱 꺼놓을게요. 자, 안에 세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끌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끌 수 있는데, 거기 다 꺼봐야 소용없어요. 여기, 중요 지지 저항대를 먼저 여기부터 한번 꺼봅니다. 이렇게. 자, 요 정도 꺼놓겠습니다. 자, 그게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 잘 모를 때는 이평선하고 근처로 꺼버리면 거의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외 선물은 낮에 횡보가 많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약간 그 정확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식의 정확도보다 조금 삐딱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횡보가 많으니까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지저항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돼요.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지저항선 끌 수 있어요. 그죠? 더 세부적으로 여기 안에 있어요. 또 찾아 들어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이거 많이 하다 보면 눈이 팍 다들어요. 끈 선마다 어느 정도 왔다 갔다 박스권을 이루면서 한 단계 레벨업, 레벨 다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 라인은 여기. 여기 라인이 가장 중요해요 현재. 자, 지지저항과 추세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실전 들어갑니다. 와, 변동성 되게 심하네요. 밑으로 깼다가 바로 V자로 급반등했어요. 자, 일봉은 상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상방을 가리치고 있어요. 왜? 여기 저항권인데 70.51이 못 넘어가던 자리인데 대박 뛰었잖아요. 여기서 딱 지지된 거 보이시죠? 그것까지 다 매치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저항권인데 대박 뛰었어. 그럼 여기가 지지로 바뀐다고. 여기서 대번 급등하는 이유가 그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와, 살아있는 강의 아닙니까? 살아있는 강의예요. 이거 어디 가가지고 이야기 안 해줘요. 이런 거. 1분봉은 5분봉을 보고 난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타이밍 잡을 때 하는데 그거 잘 매치 못 시키면 오히려 독이 된다. 지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오히려 독된다. 니는 약간 알아서 들어가는 듯한데 니가 조금 빠른 이유가 조금 어떨 때 보면 빨라. 그 이유가 1분봉에서 자꾸 타이밍도 잡더라고. 주식에서는 1분봉 별로 안 해도 된다. 니 참고를 해라 그냥. 알겠지? 이렇게 선물에서나 1분봉 참고하는 거지 한 5분봉을 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1분봉을 해버리면 1분봉에서 시그널이 더 빨리 나오거든. 그러면 약간 빨리 들어가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야. 자, 잘 올라갔던 파동 조정 파동으로 옵니다. 그럼 여기서 지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90.75 내지는 91 정도에 여기권에서 스톱하고 반등 나오면 이제 매수함 들어가 볼 텐데 조금 부담되긴 부담돼요. 가봤자 위에고
그죠? 71.3mm이고 스트레이트로 반등 많이 했기 때문에 가봤자 먹을 거 별로 없긴 한데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돌려낼 가능성이 일단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지만 상방으로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0분 정도 지켜봐야 돼요. 장의 흐름을.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초반 30분은 지켜보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요. 왜냐하면 한참 동안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준비는 다 끝났어요. 자,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참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퀄리티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고 조직의 그 구성은 내지는 운영은 적당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위치에 대한 뭡니까 분배를 잘 해드리고 그다음 경력 관리를 잘 해줘야 조직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주식하는 데서 경력 관리라는 건 뭐겠습니까? 잘할 수 있도록 리더가 이끌어주는 거고 적당하니 제가 부재신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 지우 선수가 회계 전문가거든요. 그럼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우리 서번트는 또 조직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아. 예전에 위치가 있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 잘 으쌰으쌰 잘 가고 있어요. 51분 계신데 점차적으로 100분까지 늘릴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늘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열정 있는 분 위주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국내 최대의 파워풀한 팀으로 키워갈 겁니다.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으쌰으쌰 같이 할 때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같이 웃으면서 봅시다. 눈에 약점 넣을게요. 생각대로님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인사 미리 할게요. 혹시나 못 보고 또 지날 수도 있는데 우리 목소리도 들은 사이인데 참 온라인 상이지만 서로 교감도 된다는 게 참 제가 느꼈어요. 서로 전심 아유 웃겨. 어려워. 야 잠깐만요. 야, 이거 좀 부담되는데 일단 따라갑니다. 상방.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상방량 돌파 나왔거든요. 따라갑니다. 이거 돌파하면 좀 크게 갈 수 있는데 밀리면 잽싸게 던질 거예요. 상공 뚫으면 크게 갈 것 같거든. 일단은 근데 모르겠어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에이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야, 완료되었습니다. 속도감 장난 아니죠. 조금 꼭다리인데. 아까 그래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잘해야 돼요. 좀 부담되는 자리에요. 성 꺼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어요. 아까 올라오던 추세선의 지지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적당히 수도가 올라가면 수익 날 수 있다. 너무 크다 이거 그림. 여러분들 주식 한다고 이거 어저께는 들어왔다가 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부해놓으면 상당히 도움돼요. 이거 안 가르쳐줘요. 이거 진짜입니다.
누가 일일이 설명 다 해주면서 여기서 사야 되고요, 여기서 왜 파는가 하면요 이렇게 될 거고요, 누가 그래줍니까? 안 해줘요. 정말입니다. 생색 내는 게 아니라 해준 사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좀 배우게. 자, 제가 수익 나고 안 나고는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느 타임이 들어, 여기 타임이 들어갑니다. 뭐 크게 틀린 거 아니에요. 부담된다 하긴 했지만 여기서 매도 때리는 것보다 매수 때리는 게 훨씬 낫다.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자, 여기 단기 박스권 그릴 수는 있어요. 야, 요게 부담되긴 했는데. 자, 반등 나오면 손실 날 가능성보단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아. 일단 대놓습니다. 하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나는 대놔요. 정혜님 반갑습니다. 둥수님은 귀여워요. 저게 이모티콘이. 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자면요, 제가 다 망가지고 있어. 뭔가 하면 채팅방에 이모티콘 하나 선물 받았는데 하나 더 추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지권에서. 여기 저항권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오면 던져야지. 시간 안 줘요. 미리미리 적당히 저항권에 미리 대놔서 챙기면서 갈 겁니다. 세 개 중에 두 개. 손 빨라야 돼요. 자, 이렇게 빠르기도 하는데 장중에 말로만 하는 거 그겠습니까?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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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친절하는 겁니다. 실제로 채팅방에서 그렇게 잘 따라오는 분은 잘 따라오고 있고요.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큰 흐름으로 가면 돼요. 30분 봉 흐름 이런 걸로. 그리고 알아서 시나리오,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시나리오 듣고 아 미리미리 이야기해 놓거든요. 저 정도 가면 던져야 되고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이야기해 놓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숙지해 놔야 돼요. 그게 오면 닥터케이도 직업이 있기 때문에 못 쳐다볼 수도 있고 아까처럼 배터리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적당히 다들 대처했는데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돼. 무조건적으로 시그널 기다리면 안 돼요. 다들 잘 알아서 하고 계신데. 자, 일단 성공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 더 추가.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짧게 챙기겠습니다. 챙기면 한 20만 챙기지는데 한번 볼게요. 야, 밀리면 비중 실었기 때문에 밀리면 곤란한데. 야. 자, 왜 자꾸 사느냐? 지지권, 지지권. 여기 딱 올라가 먹는 거기 때문에 단타예요, 단타. 아주 짧은 단타. 그리고 큰 추세가 상방 박스권 돌파기 때문에 하방으로 쫓아가면 안 돼요. 상방이 정상이에요. 근데 애매해요. 왜? 푹 쳐졌다가 이평선 다 그대로 스트레이트 다 올렸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약간 삐리삐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방보다 상방이 맞아요. 자, 뭐 타 BJ들 뭐 까는 거 아닌데 주식 먹어치 못하는 애들이 여기서 매도 많이 들어가요. 밑에 빠질 수도 있는데 아, 저는 솔직히 걔들 보면 짜증나요. 매매를 장난처럼 하고 있는데 개돼지가 쪼쪼해 산다. 네, 보면 욕 나옵니다. 솔직히 그것 때문에 망해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는데 장난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매매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건데. 됐고요. 와, 쉽게 안 줍니다. 하나 빼고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내리겠습니다. 불안해요.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네. 주무세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것 같더라고. 희망님은 한 5시에 일어나시나?
댓글이 보면 한 6시 정도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희망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하게 된 겁니다. 밤을. 저분이 공부하고 싶은데 제가 본의 아니게 밤에 펑크 낸 적 몇 번 있거든요.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게 밖에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제가 미리 예정이 됐으면 아야 좀 이야기하다 요즘 빠진다. 미리 예정이 됐으면 미리 공지를 날리고 이러면 되는데 밖에서 갑자기 뭐 일 생겨버리고 그러면 뭐 방법이 없어요 현재. 결방이란 거. 그런데 공부하고 싶어서 남아 있었단 말이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죄송하죠. 제가 죄송하다는 말 많이 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사실은. 자, 성공입니다. 일단 잠깐만요. 끝나야 끝난 거지. 너무 빨리 말하면 안 돼. 체결되고 난 다음에 성공이 돼야지.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밑방향 맞죠? 맞습니다. 여기 지지권 추세선에 딱 지지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 흔들어 대네. 네 개 중에 세 개 끊었어요. 부럽습니다. 매수 주문 접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짧게.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팔아먹고 밀리면 또 산다는 게 이거예요. 여기 잘 안 깰 거거든. 일단 안 깰 것 같아 여기 잘. 10일 깨지면 열틱이에요. 그럼 베팅하는 겁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열팀 10만원이에요 그냥 거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와.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스캘핑이에요. 그냥 짧게 짧게 하랍니다. 지금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댓글 잠깐 본 사이 또 챙겼습니다. 플러스 20만원 계속 챙겨가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짧게도 껐는데 위에서 10% 빠지는데 버티고 있는다고요? 제 기준에선 죽어도 못 버텨요. 그거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챙겨 먹었죠. 하나 남았죠. 또 매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계속 여기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 단기 박스권입니다. 왜? 올라가려니 저항권이고 내려올라니 지지권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박스권 매매. 하단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대놓습니다. 여차하면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면 추가 매수해가지고 빠져나올 겁니다. 이건 너무 짧게 말고. 야야야 올라가. 요 정도.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지가 박스권이니까 나도 박스권 대응합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스캘핑이죠. 스캘핑 맞습니다. 왜? 짧게 요 안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길게 못 들어가요. 지금 현재 추세 빵 터지면 그 다음에 쭉 들어갑니다. 아 근데 깨질 수도 있어요. 여기 지지 못하면 골치 아프긴 해요. 손절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 틱 빠졌냐? 와, 12틱 빠졌네. 여기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근까지는 한번 지켜보든지 일단 좀 지켜볼게요.
맞아요. 부담스러운 자리 맞아요. 급반등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유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고 이것도 뭐 아직 몰라요. 스트레이트로 V자 급반등했기 때문에 푹 빠질 수도 있지만 한번 지지하지 않을까. 리바운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10킥 더 줘야 되는데 좀 고민돼요. 쫙 땡겨 올릴 수도 있거든요. 하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농담 삼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할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그걸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니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저 반등 타임 넣으면 그냥 수익 나는 거 안 그러면 깨지는 겁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 저항권인 20 근처에 대놨어요. 팍 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대놓습니다. 절반 이상 대놨어요. 두 개는 들어갑니다. 왜? 여기 지지권이거든. 지지권. 그런 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거 보고 있는다고요. 지지권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항권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그게 주식에 도움 돼요. 와, 밑으로 쳐지면 안 돼요. 저 쳐지면 쩝 빠져요. 손실 많이 납니다. 저 쳐지면. 요거. 후사니까, 여기 깨지면 큰일 나요. 후사면 얼마야? 10틱이면 20틱이지. 야, 부산은 20틱인데 많이 빠지는 건데 100만원 깨져요. 100만원 이상 깨집니다. 깨질 때 이번에 잘못하면. 수명만 주는 줄 아냐 중호야. 야, 말도 마라. 말도 마.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장중에 국내 선물 옵션에서 연락이 깨지고 한 700씩 깨지고 밤에 맨날 여기서 복구 다 했거든. 이게 비교적 정석적으로 움직여. 국내 선물 옵션 내가 안 하는 이유 있어. 완전 갖고 놀아 개인을. 메커니즘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타 뺏기 할 수 없거든. 오버나잇 하면 개인들 돈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장중에 그러면 어떻게 할 시간이 별로 없어. 왜? 9시부터 10시 사이 연락이 흔들어 버리고 2시 이후에 연락이 흔들기 때문에 그러면 할 시간 별로 없어. 그러면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천천히 가도 되는 사람 같으면 안 하면 되지. 근데 맨날 일정 수준 이상 벌어야 되는 빚이 있거나 지출이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억지로 더 가다 보면 다 깨져. 안 돼. 그래가지고 낮에 연락이 7,800씩 깨지고 밤에 여기서 복구 싹 다 한다. 그래가지고 나도 열받아가 이거만 하는 거지. 참 이것 가지고도 진짜 수많은 일이 많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하면 하루에 1,500 왔다갔다 할 수 있거든. 장난 아니지. 여기에다가 곱하기 4 딱 해가 한번 생각해봐. 지금 2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만약에 풀빵 들어갔으면 조금 움직이면 500만원 600만원 막 빠지는 거야. 그냥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재밌게 이야기하는 동안 호야랑 수다 떠는 동안 나는 위태로워지고 있네. 여러분 저는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밑밥 까는 거 아니고요. 자 지지권에서 사고 저항권에서 던지고 깨지면 손절하는 거 이런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 와 던집니다. 일단 잠깐만요. 여기 딱 깨지면 던질게요.
아래꼬리 딱 달죠? 아직은 버팁니다. 그리고 땡겨 올리면 여기를 약간 페이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촥 하고 들어 올리면 여기서 매도 때렸던 애들이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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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여기서 신규로 빠진다고 매도 때렸던 애들이 실패하면서 들어 올리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리로. 일단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비교적 위에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 맞았어. 손절해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80에 대놓겠습니다. 80 너무 길긴 긴데 83이지 83. 자동 로스쿨 걸어놨습니다. 83까지 빠지면 얼마야? 15D에 30D까지네. 150만 깨지는 거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해야 됩니다. 이제 포지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로 따라가는 건 부담스러웠네요. 자, 이제 강하게 또 치고 내려오니까 여기 71 정도에 반등 넣으면 밑으로 이제 매도 때리겠습니다. 탑이 어서 온나. 상관없다. 그건 상관없어. 본인 직업이 더 중요하지. 그게 뭐 방송 참여가 뭐가 좋네. 이거 봐봐. 땡겨 올린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야, 여기서 또 한 번 손절 넣으면 완전 오늘 별로 안 좋은 거다. 여기 인근부터 매도 때려가지고 여기까지 매도 추가하겠습니다. 전략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손절했다고 끝도 아닙니다. 근데 라니님이 한파동 다 나왔다 이런 것도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공부도 좀 돼 있어. 여기 또 조금 쫓아가는 개념이다 말이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엔 좀 천천히 실어 갈게요. 여기 인근까지 밀리면 손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되죠? 개박살 나는 거예요. 손절했습니다. 방향 바꿨어요. 근데 한 개밖에 못 태웠어. 미치겠네. 손절 안 하면 죽는다고요. 저 플러스 나고 안 나고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상방으로 봤는데 손절 안 하면 죽는다고요. 방향 바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단 청산. 매수 주문이 네. 체결되었습니다. 70번이에요.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립니다. 한파동이란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니야. 왜? 그냥 이렇게 하락하던 거 다시 이만큼까지 V자 반등으로 웬만큼 나왔으니까 밑으로 빠지는 거다. 이 표현인데 여기를 보면 또 뭐 한파동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네.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한파동 정도 나왔다. 그렇게 표현도 가능하겠네. 한파동 나왔다는 표현도 뭐 그렇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하시는 분이라니까. 영란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던지니까 반동 넣어줘. 지지권이에요. 지지권. 그렇다고 뭐 상방으로 또 쫓아가나? 노! 하방으로 세게 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도 앞에 이렇게 어떤 과정으로 왔느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저점 보인다고 무조건 사면 되냐고? 안 된다고요. 앞에 세게 밀렸기 때문에 반등 넣으면 다시 밀릴 가능성 높기 때문에 저는 반등 넣으면 매도 때리겠습니다. 여기서 주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간을 안 주네. 아깝다.
지금 추가만 좀 제대로 들어왔으면 아까 까진 거 바로 그냥 만회인데 일단 하나 추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올라오면 더 추가할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있거든. 내려오다가 수도 받는 척 하다 대밀려버리면 크게 빠집니다. 그럼 파동에 흐름이 있어요. 대방 밀렸기 때문에 상방 쫓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상방 쫓아간 애들 다 튀어나오는 자리예요. 그게가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하나 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이제 빨리 안 들어가고 반등 넣으면 추가할 거예요. 분동에 분봉에서의 파동. 이게 그거 하는 것 같았으니까. 여기서 쫓아가는 게 되는 거라고 보니까 요렇게 해가 그 다음번에 밑을 팍 깨면 대박인데 요렇게 반등 넣을 수 있거든. 사실은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밑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 들어간 겁니다. 일단 성공. 일단 성공입니다. 이거 깨면 대박입니다. 밑으로 붕 쳐져요. 아까는 스캘핑으로 연락이 짧게 짧게 하더니 이번에 안 하죠? 왜? 큰 파동 나올 수 있으니까 밑골이 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이 올라가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됐고. 체결되었습니다. 반등 넣으면 다시 하방으로 때립니다. 상방 없어요 지금 현재. 하방이에요 하방. 자 추세선 끌게. 허니 고고 준비됐나? 땅이 준비됐나? 성진 준비됐나? 여기 추세선 요렇게 걸 수 있어요. 요렇게 맞죠? 꼬랑지는 중간 정도 지나간다. 여기 깨진 뭐라고요? 넥라인 모가지 따였다고요. 추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상방 안에 이제 하방만 할 거야. 올라갔던 거 대박 담이. 와 이 왜 이래 변동성 심하지? 자 어쩜대 부위에서 돌파 시도 나오고 막 힘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올라가면 안 돼. 아니야 내려가면 안 돼. 서로 막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동성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서 안 끊었으면 먹은 거 다 토해냈어요. 아시겠죠? 자 올라가죠. 일단 대기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신 분은 주식 기초 강의부터 보세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분봉 매매라는 것이 캔들이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지지 저항에 대한 거 어느 정도 알아야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알아들어요. 지금 알아듣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 보셔도 돼요. 근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하면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 기초 강의부터 차근차근 밟아오세요. 아니면 끝까지 한번 보겠다 이해될 때까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보겠다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보시던가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들어가면 봐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땡기긴 했지만 가서 다시 튕겨 내려오면 여기 밑을 또 쳐질 수 있거든요. 계속 매도만 때릴 거예요. 자 여기도 저항권이에요. 여기 이평선 저항권이에요. 하나 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손 꺼놨죠. 깨지면 안 되는 자리 깨졌어요. 어디? 자, 저기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좋았는데 이 나중에 잘 지지해야 되는데 팍 깨졌기 때문에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성이 있어요. 올라갈 때는 아주 스트레이트로 잘 안 올라가지만 빠질 때는 이렇게 푹 빠지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옵션하는 애들이 풋으로 많이 들어가요. 대부분 보면. 왜 풋은 한번 난리 나면 끝장나거든요. 폭락이 많이 나와요. 폭등은 잘 안 나와요. 폭등은. 그래서 애들이 풋을 많이 해요. 대부분. 어제보다 많이 남아 계시네. 어제는 막판에 열몇 명밖에 안 남아있더만. 이거 끝내주거든. 어제 불쇼 보셨죠? 끝내줍니다. 이거 하기 시작하면, 이게 몸에 딱딱 이거 나가기 시작하면 추세 매수 매도 타이밍 몸에 확실하게 들어온 겁니다. 지우가 비교적 이거 몸에 많이 들어왔고, 돈 100만원 이런 놈이 뭐 그래 말이 많냐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돈 벌고 잃고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의투자입니다. 모의투자 아시겠죠? 연습하는 거예요. 같이. 자,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에 저항도 있고, 여기에 자 여기 권역이기 때문에, 저항권역이기 때문에 크게 밀린 자리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세게 밀린다? 다시 반등하기보다는 밑으로 처질 가능성 더 높고, 세게 안 처진다 해도 계속 박스권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더 높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그러나 세게 가던 거 이평선 다시 도로 닦였기 때문에 상방보다는 올라오면 매도 또 팔아먹고 올라오면 또 매도, 이런 식으로 매도 위주로 할 겁니다. 그렇게 예측한다는 것은 감각을 익힌 수밖에 없어요. 은혜님 몇 년 되셨죠? 제가 1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정도 하고 나면 이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더 알려드리면 빨리 시간 단축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아까 삼바하고 똑같잖아. 삼바 이렇게 반등하면 여기서 끊어. 끊고 나니까 푹 빠지잖아. 그거 같은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 삼바 아까 새로 사놨잖아. 여기서 던지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5분봉 모습하고 똑같잖아. 삼바 맞죠? 이렇게 다 맨날 보니까 그런 거 대본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내비게이션처럼 머릿속에 벌써 촥 어느 정도 지나가는 거예요. 잘난 척이 아니라. 아, 여기 오면 튕길 거고 그 다음 밑으로 처질 건데 지지하면 올라갈 거고 지지 못하면 밑으로 더 처진다, 이런 게 벌써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와우 쩝 센데. 그럼 여기 강력한 지지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그라미 딱 지났지 않습니까? 지지 이게 벌써 치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선을 쫙 꺼놓은 거 아닙니까? 여기 지지된다? 이러면서 여기서 매도는 안 때리잖아요. 청산했어. 청산 아까. 왜? 지지권이니까. 이거 지지 저항을 잘 잡아내기 시작하면 청산도 잘 해냈죠. 매도도 잘 들어갔죠. 이게 뭐 다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어쨌든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우와우 큰일났다. 또 손절해야 되겠다. 일단 여기 저항권이니까 하나 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밀리니까 한 번 더 매도. 매도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넘어가면 손절할게요. 또 넘어간다? 별로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봐야 돼.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게 여기서 이만큼 들어올리면 위로 간다고 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대박 밀어버립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거. 하다가 끝장나요. 그냥 바로 실행에 옮겨야 돼. 그래요. 아, 영란님이 퀄리티 있다니까. 여성부 대표 선수로 진짜 임명하든지 해야지. 퀄리티 좀 있어.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대본 알거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파동 끝났네요. 딱 이거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쩍 돼 있다는 거거든. 좀 씻고 올게요. 마우스 끈적끈적해가지고 좀 마우스 좀 닦아야 되는데 이거 삐딱선 안 타야 되는데. 잠깐만 저쪽을 옮겨놓고 청소 안 되고 한번 골치 아프대. 에이 나중에. 대놓은 거 빼버릴까? 오삼도 빠질 수 있는데 대놓은 거 뺍니다 일단. 아, 취소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빠지면 크게 빠질 수도 있거든. 그래 만회를 하지. 잠깐만 30틱 먹으면 150 바로 플러스지. 30틱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여기 저점 가면 27틱입니다. 그럼 바로 플러스 돌았습니다. 차트 패턴 공부. 제가 패턴 주식 기초 강의에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공부하시면 돼요. 뭐 이거 쌍바닥 스타일이에요. 쌍바닥 그것도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쌍바닥 스타일. 그 다음에 여기 박스권인데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이탈형. 돌파하면 돌파요. 한쪽으로 수렴되면 수렴형.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닥터케이가 목표치 선정한 N자형. 그 다음에 쐐기형. 한쪽으로 막 쏠리는 거. 그런 패턴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쌍봉 위에서 고점 두 개 있는 거. 이중바닥, 삼중바닥. 그런 게 거의 패턴이에요. 그런 게. 그러면서 캔들하고 컨비네이션 할 줄 알아야 돼. 캔들 이평선 같이 컨비네이션 하면서 한 개만 캔들을 가지고 야 캔들 하나만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캔들 자꾸 바라는 게 섞어서 두세 개 보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이렇게 음봉을 세게 밀렸는데 거의 다이렉트 다 말아 올리죠. 좋은 거예요. 이거 밑으로 죽지 않겠어요. 지금 내한테는 안 좋지만 지금 변동성 장난 아니에요. 이게 삐딱선 타기 시작하면 올라간다에 그래가 손실을 보고 내려간다에 가가 손실을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 양방으로 다 깨져. 그래서 선물이 어려운 거예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 손 좀 씻고 올게요. 자 밑으로 빠지죠. 자 좀 빠져라. 영란님이 매매해 내역을 제가 이야기를 몇 개 들어봤어. 어느 수준인지 아는 거예요. 신라젠을 오늘 끊었다 그랬거든. 보통 실력 아닌 거예요. 쌍방으로 잘 가고 쭉쭉 가니까 안 던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밑으로 쏟아지죠. 여러분들 손절 두려워하면 안 돼요. 손절한 거 만에 지금 되고 있어요. 손절해야 돼요. 100만원 깨졌다고 손절 안 한다고요? 1000만원 깨집니다. 맨날 보세요, 이거. 맨날 보면,
진짜 긴장감 가지고 실렁실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진짜 돈 들어갔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저는 진정된다니까요. 심하게 말고. 여러분도 지금 몇 분 보고 있는가 하면 40명 보고 있어요. 사자마자 깨지고 들어가자마자 전부 깨지고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중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처럼.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야, 잠깐만요. 에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어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맥을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돈 벌어줄 자신 없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알려드릴 자신 있어요. 왜? 제가 전재산 날리면서 몸으로 터득한 거 있습니다. 감뿐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했어요. 저 진짜입니다. 목숨 걸고 했어요. 진짜. 정말 한번 잘해보고 싶어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요. 새벽에 잠 많이 안 자요. 저. 3시에 일어나고 막 5시에 일어나고 그래요. 낮에 하루 종일 방송하고 맨날 아이고 피곤하다 하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잠을 많이 안 자니까. 근데 그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선잠이 작게요. 62 여기가 여기 볼린지 밴드 이런 것도 작용 많이 하거든요. 요게를 집중적으로 보다가 이게 한번 싹 보면 66에 근처에가 자꾸 튀어 올라가잖아요. 뭐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어느 정도 있어요. 이런 거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놔두고 보는 것보다 여러 개 놔두고 보는 이유가 다 그게 있는 겁니다. 요게 잘 안 밀리는 이유는 요거예요. 요거. 그죠? 54 여기. 30분 봉에. 그죠?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를 안 깰 가능성이 높긴 높겠네. 여기 내려가면 66 가면 15티지 15티면 매틱이 중요한 건 아니고 66에서 수도발 가능성이 조금 있겠네. 60 정도 수도발 가능성이 있겠네.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자, 밀릴 자리에서 밀리기 때문에 성급하게는 하지 않을게요. 아까처럼 스캘핑 안 해요. 왜 스캘핑 했는가 하면 올라갈 거 얼마 없기 때문에 스캘핑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출석 체크 겸 해가 7번 눌러보세요. 왜 짝짝짝 했는가? 올라갈 법 별로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데 계속 가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짝짝짝 대응하는 거 보여드린 겁니다. 스캘핑. 근데 이거는 추세 타고 가요. 추세. 쫙쫙쫙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빨리 안 해요. 지금 현재.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스캘퍼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밀어줘야 탁 끊고 딱 나와가 다음 또 딱 들어가 보면 되는데 왔다 자꾸 하네. 절반은 여기 대놓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청산 되면 되는 거고. 지금 영란님이 많이 깨지면서 깨달았다 그러죠. 정답이에요. 안 깨지고 끝까지 잘 가는 사람 있다 거의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오히려 크게 깨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 케이스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제가 잘 안 깨져요. 진짜입니다. 잘 안 깨져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알아요? 깨지기 싫어집니다. 어느 날은 깨져요. 분명히 깨지는데 그거 그냥 인정하고 예를 들면 한 1,200으로 깨지고 마감하면 되는데 그거 깨지기 싫어가지고. 왜? 그 전에 거의 안 깨지거든.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퍼펙트 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깨지려고 용쓰고 있는 거 없는 거 풀베팅되가 그때 와장창 합니다. 진짜. 그러면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토해내요. 심하게는 올인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느끼고 그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심리가 가장 어려워요. 늘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주식이 뭐 기술일 것 같죠. 기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식 상처 탈출기 주식 상처 탈출 팁 1부터 10까지만 알면 그거 모르는 사람 그거 못 알아먹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 1시간 2시간만 하면 다 알아요. 심지어는 앞부분 1, 2, 3, 4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매매하는데 그대로만 할 자신만 있으면. 근데 왜 깨지는 줄 알아요? 그 상황과 손이 안 나가요. 아, 오일선 아까 예를 들면 셀트리온 위에서 사신 분 있잖아요. 은봉 떨어지면 팔아라 했는데 아 언젠가 산 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일단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매도 타이밍인데 벌써 들어갔어. 그게 산 게 잘못된 거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이에요. 이 말 산 게 잘못됐다고. 산 게 이건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니까 매도 타이밍이라니까요. 오를 만큼 오르고 은봉 떨어지는데 첫 번째 큰 은봉 떨어지는데 매도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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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 주식 상처 탈출 팁 3 목표치만큼 어느정도 오고 올선 깨는 장대 은봉 장대 은봉이 3% 빠졌어요. 매도입니다. 매도.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샀대요. 여기서 그러면 더 빠지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 잘못된 겁니다. 사는 거 언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내일 빠지게 됐어. 빠지는 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게 빠지는 겁니다. 거기서 빠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이 그러면 이틀 더 버티거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해준 시나리오를 모른다면 한 이틀 더 빠지면 상당히 빠져요. 그럼 손절합니다. 그럼 올라갑니다. 왜? 조정받고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 던졌으니까 자기는 손실이 좀 크거든. 본인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게 그거 삐딱선 타서 그런 겁니다. 매도 타이밍에 꼭대기에서 사고 매수 타이밍 다시 눌림목에서 매수 타이밍에서 파니까 그렇게 나온 거야. 그거 잘못하면 무조건 깨져요. 무조건. 그걸 모른다. 주식하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그런 걸 돈 깨지면서 깨닫는다고요. 와 왜 자꾸 깨지지? 옛날엔 몰랐는데 왜 자꾸 깨지지 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열받아가지고 밤새고 하다 보면 그게 알게 되는데 일단 뺍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빼요. 그러면서 나중에 넣는 겁니다. 잠깐만 대기할게요. 세게 밀리기 때문에 뺍니다. 일단 아 또 들어올리네. 잠깐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저번 팔았어요. 여기가 자꾸 지지하려고 폼 잡고 있어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하고 비슷한 거잖아. 아 빠지네. 난 먼저 팔았으니까 공매도 때렸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어요. 자 손실 많이 줄였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플러스 돌았습니다. 한 개는 쪼매만 더 들어가 볼랍니다. 왜? 반동 나오면 위에서 또 때리고 해도 돼요. 한 개는 들어가도 돼요. 다 던질 안 그랬어. 왜? 위도 푹 빠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한 개까지 먹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게 다 던지면 안 된다는 거. 싼 봐도 50만원에서 다 던진 분 계시잖아. 자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고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치라고. 잘 가는 건 한 번에 다 던진 거 아니라니까. 쫙 들어가야 돼. 55만원 근처에서 결국은 던졌어요. 50만원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왜? 목표치도 그렇게 놓으니까 잘 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고치십시오. 그게 방송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나은 트레이딩 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트레이너라 그랬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 자격이 조금 있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밝혀드리고 자격 좀 심쳤으니까 붙으면 여러분들한테 전문가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그거 싫고 그냥 트레이너라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짚어드리고 해라 하는데 안 하고 이러면 좀 뭐라 하기도 하고 그게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혼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다 안 던지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요. 또 빼죽 올라가죠. 그럼 던질 겁니다. 근데 10% 뭐 빠지고 나서 들고 있는다고요? 안 들고 있어요. 저는 죽어도 안 들고 있어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 주식할 때 대놓는 분 있죠. 이건 좀 달라요. 이거 워낙 바다락.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직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대놨지만 시장가로 때려야 돼. 시장가로 무조건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여기 밑에 호가 한두 개 밑에 대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체결 안 하고 위로 부른 갑니다. 특히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저는 타이밍 딱 나올 때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돈 천원 아끼려 하다가 묵도 못하고 위로 붕 날아가요. 그러지 마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들 생각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래요. 때려버려요. 바로 팔 수 있는 가격에 시장가로 바로 때려버리고 시장가로 바로 사세요. 돈 500원 천원 아끼려 하다가 못 먹고 500원 아끼려 하다가 많은 손해보고 던져요. 진짜입니다. 잠깐만요. 이번에 두 번째 스킬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손절 짧게 딱 로스컷 걸고 들어갑니다. 박스권 잘 안 깨려고 하니까 박스권 상단 매수 해볼게요. 언제 깨지면 5-3 깨지면 손절하겠습니다. 15스틱 손절 딱 걸고 들어갑니다. 안 하면 박살나요. 밑으로 푹 빠지면 끝나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봅니다. 일단 짧게 걸었어요. 먹는 것도 적당히 되나 볼게요. 80 되게 높은데. 아, 깨지나. 손절 걸어놨습니다. 깨지면 어쩔 수 없어요. 저점 깨지는 순간 손절 나가게 딱 해놨어요. 다스틱만 더 늘릴게요. 팍 깨는 척하고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야, 추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47이니까 더 내립니다. 잠깐만. 20T 가면 얼마야? 40이잖아. 20T 가면 안 돼. 저점 깨지면, 20T 가면, 15T 가면 45지. 20T 갈게, 20T. 손절 안 걸면 안 돼요. 밑으로 박살나요, 이거. 그냥 바로.
더 이상 추가도 안 할랍니다. 부담돼요.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게 박스권 매매인데, 앞전 상황에 여기 안 깨려고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건 여기 지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은 거거든. 힘이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 아직까지 한쪽을 안 쏠렸어요. 박스권이에요. 단기 박스권. 여기서 매수들과 여기 올라가면 팔게요. 다시 전환해가지고 매도 때립니다. 그것까지 다 생각해놨어요. 일단 길게 안 들어갑니다. 일단 성공할 가능성 높아. 동그라미 딱 지났고 지지선 딱 수도봐죠. 여기서 희한하죠. 지지선 수도배 이거 잘 잡아낸다니까. 제가 여기서 매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그널대로 추세 매매가 아니고 이거는 박스권 매매 적용하는 거예요. 추세 매매는 상승할 때 상승 추세 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단기 박스권이에요. 거기에 대응해 볼게요. 댓글이는 좀 읽을랍니다. 차도 본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 80 가면 던질게요. 80 대놓을까? 3개죠. 여기 1개 매도 주문,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채팅 봅니다. 저항에 미리 어느 정도 대놨어요. 왜? 팍 하고 그냥 내려가기 때문에 잠깐만 한 개 뺍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세죠? 더 뺍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비리비리 아니고 세게 올라와요. 그러면 미리 던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저항받고 있어요. 일단 요거 돌파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한 개 던질게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여기서 바치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던집니다. 하나 한 개 더 던져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개는 트레일링 스탑. 손실 안 보고 수익권에서 마무리하는 거. 여기 터치하면 그냥 브로스권을 마무리되면서 브로스권 마무리는 안되겠네. 상관없어요. 해놓고 더 올라가는 거 노려볼게요. 채팅 읽으면서 트레일링 스탑 이익을 안 토해내는 거 무조건 풀었어요. 이 거래에서는 5만원 정도 추가로 더 수익 내면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80 이상에서 던질게요. 여기 이상에서. 그리고 여기서 매도 들어갈게요. 미리 시나리오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왜?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 또 저항권이거든. 강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먹을 거라고 딱 예상 미리 하고 딱 들어간 겁니다. 던집니다. 그냥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됐어요. 매도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조금 짧게 대놓을게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실을게요. 채팅 좀 읽으려는데 시간을 안 주네. 몇 시입니까? 11시 10분, 20분. 야, 또 2시, 3시간 하고 있네. 또 2시간 반 했죠. 하나는 뺍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5위 보이니까 더 내립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휴, 채팅 좀 볼게요. 그냥 냥이 왔냐? 냥이가 오니까 갑자기 매매가 잘 되네. 역시 냥이는 해피 바이러스 앤 귀요미
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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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염. 아유 미치겠다 진짜. 야, 야 이게 이제 딱 어? 밑으로 딱 쳐지면 좋은데 잠깐만요. 한 개 추가.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쫓아가 때리고 싶진 않네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왜 여기서 두드려 맞고 밑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추세대로 하는 겁니다. 추세. 5일선에서 헤딩하고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왜 했는데? 지지니까 먹었잖아. 들어가가지고. 단타예요. 단타. 완전. 위로 올립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좀 내려와.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지우 선수가 조용한 거 보이면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어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것들 올라가면 여기까지 80까지 올라가거든요. 80 올라가면 15틱 깨지네. 90까지면 25틱. 90까지 90 정도까지 버텨볼 겁니다. 하나 더 때립니다. 밑으로.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60 충분히 올 수 있는데 4개 프리스타일 레벨 목소리 좋다. 예야 땅이 이번에 만났을 때 땅을 위한 노래를 했었지요. 땅이 사랑해 사랑해 본명 예현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나도 기뻤다오. 예야 I love you 땅. 잠깐만 한개 뺍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잠깐만 하나 더 때립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책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밑으로 많이 처지죠. 하나 더 취소 뺍니다. 취소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성공할 것 같은 듣뱁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플러스 69만원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남겨놨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던졌어요 일단. 야 이거 진짜 세네. 반대로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 접. 매수 주문이 체결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자꾸 땡기잖아. 단타.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불안하니까 밑으로 깰 수도 있으니까 많이는 안 때릴게요. 이게 볼린즈 밴드와 추세선과 이평선 컨비네이션. 예, 컨비네이션. 밑으로 더 쳐질 것 같지만 추세 딱 꺼놓고 지지선 꺼놓고 볼린즈 밴드 밑에 받치고 있으면 잘 안 깨요. 밑으로 쳐질 것 같아가 풋 때리는데 여기서 못 꺼놓고 깬다고 풋 더 들어가고 이러면 볼린즈 밴드 없었다면 당하는 거예요. 바로 위로 탁 올라가면서. 그것도 컨비네이션이다. 그것도 고급 기법이다.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깨지면 안 되니까 손절 겁니다. 5-3 깨지면 곤란하니까 15띠 겁니다. 5-3이 아니라 5-0-4 10띠 빼면 5-5 15띠면 5-0이지 5-0 깨지면 15띠 그 정도? 그냥. 좀 삐리하기도 한데 이 추세선도 상당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올라온 추세선 여기 괜히 쓸데없이 끊어놓은 거 아니에요. 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횡선하고 여기 동그라미 딱 지났잖아. 잘 안 깨지잖아. 지금 확실한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된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제 깨지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빨리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깨지면 바로 쫓아가면 부담되니까 반등 넣으면 다시 매도 때릴 거예요. 채팅이나 좀 읽어볼랍니다. 아, 너무 잘하려고 그랬나? 조금 그래요, 지금. 여기 깨지면 박살나요, 조금. 아. 두 개밖에 안 들어갔잖아. 많이 안 들어가요. 부담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깨지겠네. 손절 나오겠다. 모르겠어요. 손절 템 되고 읽을랍니다. 채팅이나. 그뭐 있잖아 그 뭐야 UI 넣은 거 영화 보면 회의에 들어갈 때 기저귀 주던데 나도 기저귀 차고 갈까? 다음에 야 내 담배 피러 가다가 진짜 많이 망했다 진짜 담배 피러 가면 안 돼요 진짜 사실 지금 일본에도 막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는데 한 3분은 걸리잖아 암만 베란다 나가 핀다 해도 물론 핸드폰 들고 딱 가긴 가지만 잽싸게 뛰어와도 벌써 뭐 벌써 메시틱 밑으로 빠져있고 개판 다 돼있어요 벌써
야, 잘하면 또 성공하겠는데. 하나 더. 아, 뭐야, 소리도 안 나. 잠깐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양봉 딱 박았잖아. 양봉 안 죽겠어. 지지에서 안 죽겠어. 올라가겠지. 요 정도 80 그렇게 이제 보고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많이는 못 실겠어요. 부담됩니다. 풋이 무섭거든. 밑으로 깨지면 박살나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많이 좀 내릴랍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왜 여기 선절 불어놨고 깨지면 45만 깨지네. 완전 비슷하게 되니까 채팅 볼랍니다. 냥이 왔소? 막가 막가 나 이제 하니님 때문에 웃겨가 죽는다니까. 쌈바 우리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채팅방에 브라질 러시아 분 계시거든요. 호주분은 그냥 뭐 딴 분 듣고 계신다니까 뭐 듣겠죠. 원래 있었는데 그분 나갔어요. 다른 분이 시드니 듣고 있다니까 듣고 있겠죠. 딴 분들은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봉지야 그 다음에 그게 아침 인사고 러시아는 뭐로 하길래 못 알아듣겠는데. 와 그거를 봉지야 뭐라 쌈바 이렇게 하는데 인사 아침 인사 안 되네. 배를 찾고 웃었어. 미치겠어요 진짜. 제가 요새 비교적 컨디션 좋은 게 우리 채팅방의 해피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이 웃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야 좋아요. 계속 잘 갑시다. 우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오쌰쌰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30분이에요. 11시 30분인데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잘 돼야지. 잘 안 되겠어요? 분명히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수고한 자기 자신을 안아주세요. 양손으로 쓰담쓰담. 야 은혜야 수고했어. 현호가 수고 많았다. 예 현아 현혜야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어. 다른 분은 너무 누님이라서 그렇게 못하겠어. 옥 쑥 수고 많았어요. 란 아이고 참 죽겠네. 딴 게 죽겠는 게 아니라 좀 올라가면 좋겠는데 안 올라가고 저 삐리삐리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마이너스 100만 난도 손절을 하면 된다 안, 손절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손절하고 다시 만회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계속 깨질 수도 있겠지만 손절해야 돼. 100만 손절 안 하려다가 1000만원 깨먹은 적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버티면서 기본 물량만 가지고. 아유 이거 깨지겠는데 저러면. 잠깐만요. 그러네. 요거 아 하나 손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손절.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냥 여기 손절 라인 나눌게요. 밑에 깨지면 그냥 손절입니다. 채팅이나 볼랍니다. 방송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나? 이제 괜찮은 것 같긴 하네. 아휴, 손절 당할지도 모르겠는데 물이 났다 올라옵니다. 자동 손절 끌어놨거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손절 안 걸어놓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야, 씨. 손절 걸어놨어요. 아, 밑으로 가는 게 맞아, 일단. 보고 있었으면 무조건 따라가는 건데. 이래가 어딜 움직이지 못해요, 사실. 아까 손절 안 걸어놓고 갔으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아쉽네 이거. 이제 큰일 났어요. 딴 게 큰일 난 게 아니라 이거 깨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못 따라갔잖아요. 올라오면 다시 쫓아갈 거예요. 잠깐만 08? 야 이거 반등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 따라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올라오면 더 때릴 거예요. 위로 모르겠다. 하나 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강력한 저점이기 때문에 깨지면 반등 나와도 다시 밀리거든요. 일단 반등 놓으네. 아, 좀 쫓아가는 게 좀 늦긴 늦었는데. 어, 뭐야 이거. 아이씨. 52 오면 여기 오면 추가할게요. 푸스로 추가합니다. 밑으로. 에이, 안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이것 때문에 망설였거든요. 여기 성권 왔잖아요. 지지권이거든. 아, 망설였어요 사실. 그죠? 여기 이게 지지 저항이 제가 진짜 잘 맞는다니까요. 그럼 맞으면 실천을 옮겨야 되는데 이번에 실천 못 옮겼어요. 사실은 인정합니다. 더 깨고 내려갈까봐. 근데 여기 지지라고 미리 딱 꺼놨잖아. 그죠? 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선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세요. 그거 야 지지 저항 잘 맞네. 그럼 제가 어떻게 껐는지 그거 배우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가르쳐주지 합니까? 다 가르쳐준다고요. 그럼 배우면 돼요. 그냥 열심히. 하나 추가.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물타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하방으로 가는데 자 눌림목입니다. 눌림목. 그죠? 미리 계획하고 있어서 올라오면 때린다 그랬어요. 달라요. 변명이 아니라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타기는 뭔가 하면 여기로 올라가는데 밑으로 때렸는데 여기로 올라가는데 자꾸 타는 건 물타기. 여기서 샀는데 밑으로 빠진다고 자꾸 사 들어가는 거 이게 물타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막 밑으로 깨지고 있는데 여기 저점인가 싶어서 여기서 연락이 사놓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물타기.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될 겁니다. 아... 여기 가면 여기가 지지였잖아. 지지 반 거기가 밀릴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여기 왜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오면 추가로 더 때립니다. 세 개죠. 풀빵 때릴 겁니다. 다섯 개로. 아, 김여사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어, 진짜. 아, 여기서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 진짜. 이게 실수예요, 조금. 욕심 부렸어요. 실수라기보다 욕심이었어, 욕심.
여기가 딱 보였거든 지지가. 아, 근데 너무 세게 밀고 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팍 내려가면 좋겠다 싶어서 따라갔는데 역시나. 그래서 한번 아까 말한 대로 했다면 밑으로 빠져도 리바운드 넣으면 다시 매도 때리겠다는 그 전략대로 하면 원래 잘 맞아요. 원래 제가 처음 딱 생각한 전략대로 하면 잘 맞아요 여러분들. 다음에 혹시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따르게 하려면 그렇게 이야기해주세요. 만약에 실제로 할 때도 쌤 예를 들면 55만까지 들어간다면서요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아 이거 내 마음이 예를 들면 그랬지 이렇게 생각되면 맞지 이렇게 인정할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밀린다 그것까지 안 들어간다 던진다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하면 좋아요. 도움됩니다. 서로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이를 가다가 여기 위로 못 넘어가면 밑으로 쳐져요. 그리고 여기 저항이 엄청난 저항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의 대여섯 번 지지하던 저항을 지지를 대번에 장대음봉을 때렸어요. 그럼 여기 가도 튕겨 내려옵니다. 대부분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돼요. 여기 다시 말아 올린다고요? 그래 잘 안 될걸요? 여기하고 달라요. 여기하고 이걸 안 깨고 했어요. 자꾸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빡 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소탐대실이었지 콜 보는 게 아니었어 사실. 이러면서 반성하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걸로 가는 겁니다. 채팅이나 볼랍니다. 5-3 넘어가도 별 걱정 없어요. 더 때릴 거예요. 5-3 넘어오다 손절 안 걸었어 이거. 올라와도 때릴 거예요. 매도 안 손절 안 걸어. 품만 하방에 대한 거 손절 많이 걸고 콜에 대한 건 비교적 조금 덜 걸어도 되는데 그것도 거는 게 더 좋긴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제가 추가 매도 때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잘 원활하게 돼요. 저만 자꾸 이거 뭡니까 모니터링 하는 데서 자꾸 뭐 좀 끊긴 것 같은데 잘 들린다. 7번 눌러보십시오. 별 무리 없다. 괜찮다. 7번 몇 시야? 12시 다 돼가는데 29분 보고 계시네. 눈치 안 보고 연락 채팅했대고. 아 진짜 웃겨. 우리 공식 용어 하나 쓸까요? 시박. 진짜 웃겨 그거. 아 근데 방송에서 좀 하고는 싶은데 욕처럼 들릴까봐 내가 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시박 정도는 조금 존박 아니고 시박 이렇게 해볼까 이제 주임새로. 아 존박 아니고 시박 이렇게. 참 웃고 저기는 가운데 밑으로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는 추가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요거 못 지키고 반등 못 하고 다시 추가로 깨지니까 이거 리버스로 하면 빨간 봉이고 오늘 이게 푸른 봉으로 빠지는 거 그거 같다고. 쌈바. 자 빠지는 것 같아서 청산했으면 다시 밑으로 치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또 올라가려고 폼 잡네. 상관없어요. 밑으로 깨지면 제법 나아요 이번에는. 좀에 들고 가볼랍니다. 30분 봉에 보면 70.08이 보여요. 여기 밑에 한 칸 밑에 70.08 있어요. 대략 여기 70.08을 보자. 여기인가 70도 꺼놔야지. 아니 70 필요 없어. 제가 나중에 다 아니까. 자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와요. 여기 보면 보이죠. 여기가 53 여기가 대략
26, 아씨, 외우기 어렵잖아. 이런 53 빼면 얼마야? 자, 3, 그 다음에 7, 7, 73 맞죠? 73 맞습니까? 53이면 얼마야? 아, 계산 안 된다. 53이면 43에다가, 모르겠어. 계산 안 돼. 계산기가 두드려 봐야 되겠다. 두드려 보세요, 빨리. 그냥 계산할게. 20하고 50이면 70 빠졌잖아. 그죠? 맞죠? 70 빠졌다. 70 정도 빠질 수 있어요. 여기를 계산으로 하면.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계산하면 70 빠지면 여기가, 빵빵에 가까우니까 71이니까 70 빠지면 30. 그죠? 대략 여기가 저, 이렇게 목표치 어느 정도 놓은 자리 여기 30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2, 이 자리가 사실 지지의 역할을 많이 하는 자리가 맞았어요. 아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듣죠? 여기에 목표치만큼 하락 목표치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된다? 이해된다? 3번 눌러보세요, 이번에. 이해된다? 요렇게 하락 목표치 나온다고. 여기가 그러니까 좀 지지권이에요, 일단은. 저기를 만약 깨고 내려가면, 대박 깨고 내려가는데, 요게 정도면 청산할게요. 힘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반등에 힘이 없다고. 이렇게 세게 치고 올라와야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는데, 가다가 바로 도지로 밀려버리잖아. 좀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 높아요. 5분봉에 올선도 돌파 못했어. 이거부터 돌파하고 나야 여기 60 인근으로 가고 나야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셀트리온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 여기도 못 뚫고 올라갔는데 여기를 뭐 이야기할 필요 뭐 있냐 이 뜻이에요. 50만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30만원도 못 뚫고 올라갔는데 28만원 뚫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요걸 뚫고 나야 그 다음 걸 자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와 세네 확실히. 큰일 났다. 아유. 마지막 승부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가 저항권이라고 인정하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깨지면 할 수 없어요. 이제 딱 대기했다가 던질 겁니다. 80 뚫고 올라가면 던질게요. 와 80 너무 높은데. 근데 66 여기 뚫고 올라가면 던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을게요. 30틱인데 30틱이면 또 많이 깨지는 건데 어쩔 수 없다. 바다닥 하다 밑으로 쳐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좀 볼게요. 위로 막 대박 부우 치고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여기가 추세 깨지면 안 되는 자리에요. 여기. 여기와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깨졌어. 일단 세게 요걸 잘 넣는지 얼마나 세게 넣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중요해요. 여기 동그라미 지나는데 여기 또 저항이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도 위에서 내려와요. 6 이것도 30 쩝 깨지는 건데. 야, 일단 볼게요. 아휴, 내쉬고. 12시 다 돼가네. 야, 참 어렵죠? 어려워요, 이거. 야, 자꾸 올라가려고 폼 잡냐. 야, 너무 밑에서 잡았어. 아, 초반에. 자, 말소리하고 음악소리하고 어느정도 믹스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괜찮은 것 같네요. 합니다 이제. 때론 승부를 거는 겁니다. 우리 양양 선수하고
삼바 성북으로 가지고 제대로 한번 제대로 짜릿하게 한번 들어갔다 그러죠. 승부 걸 땐 걸어야 돼요. 깨지면 어쩔 수 없고. 아, 나 할리 구원이 너무 웃겨 죽였어, 지금. 아, 나 미치겠다니까. 아씨. 씨밥.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하하하, 내 미치겠네. 여러분, 씨박까지는 허용해주세요. 저도 추임새 좋아하기 때문에 씨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솔직히. 아, 진짜. 말 잘못 나오면 진짜 욕 나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 쫓아가는 게 아닌데 그래. 아. 좀 더 버티볼랍니다.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추세 성격 쫙 끊었죠. 요거 맞아떨어지면 또 여러분들 좀 놀라시겠지. 뚫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못 뚫고 올라가는 게 70%예요. 100% 없습니다. 지지저항도 70%예요. 70%. 여기서 넥라인, 여기 쫙 올라오던 추세선 넥라인에 딱 헤딩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야 이거 위력이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팅이나 볼랍니다. 아이. 야, 양이가 진짜 말솜씨가 있어. 역시 우리 채팅방의 귀요미야. 쌤이 끊는 선처럼 선을 넘지 않는 하면서 농담도 하고. 이야, 언어 마술사인데 양이, 너 언어의 마술사야. 아, 참. 진짜 개 정확하다. 아, 나 미치겠다, 진짜. 그 말이 좀 듣기 싫은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듣기 싫진 않아요 지금 느낌이. 아, 진짜 웃긴다니까. 젊은 용어잖아. 젊은 용어.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중딩들 아 개빡쳐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 빠졌어 지금. 20티 빠졌네. 지지야 열 받으니까 프리스타일 랩 한번 할까요? 예야. 여러분들 오늘 추세선과 지지저항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 예야. Come on. 자, 추세선 열나게 꺼놓으니까 주위에서 말들 많아요. 뭔 선이 그렇게 많아? 왜 내 스타일이다. 요! Come on. 선을 꺼놓는데 다 이유가 있다구요. 왜? 그게 가면 정확하게 많이 멈추고 헤딩하니깐요. 내 입장에선 꺼올 수밖에 없지요. Come on. Yeah. 주식이 뭐 그래 어렵냐구요?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에서 정확하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실천에 옮기면 되는데 지금의 닥터 K처럼 쫓아가는 그 자리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실수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 것인데요. 졸라 인정하기 싫다 이거죠. 이런 시박이야. 없지. 자, 추세대로 가요. 여기도 정확하게 역할을 어느 정도 했어요. 밑으로 확 쳐지면 그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딱 끊은 데서 딱 멈추잖아.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끊었습니다. 요, 예. 요, 니야. Come on. 렉이 자꾸 걸리죠. 지금 저도 좀 괜찮은데, 지금 좀 괜찮아요. 아, 7번이 아까 그거 내용이었는 모양이다. 어. 다시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세요. 만약에 자꾸 그러면 동그라미 뺑뺑 넣으면. 알렉스님도 반갑습니다. 추세선의 위력 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기 가니까 탁 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봉에서 여기서 샀다, 예를 들면 안 좋은 자리인데 여기에서 던져야 돼요, 그죠? 수익 챙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 상황 이렇게 이러면서 여기 왔잖아. 예를 들면 위에 추세선 이렇게 꺼지 있잖아요. 여기서 내수 들어갔어. 예를 들면 여기서 던지라고요. 미리 적당하니. 추세선 위력이에요. 그게 끝내줍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꺼보세요. 이야, 죽이네.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추세와 지지저항이 주식의 한 70% 80%예요 그 다음에 캔들의 이 컨비네이션 읽어내는 능력. 아, 앞에 이렇게 밀렸으니까 반등해가 다시 밀리면 밑으로 하방으로 처지겠구나. 여기가 지지권역이니까 한번 자꾸 튕겨가는데 밀려버리면 반등해봤자 다시 밀릴 확률 높겠구나. 이런 거 이제 알아내면 거의 끝나는 겁니다. 거의. 그럼 주식은 수급 있잖아. 수급. 기관 외국인 들어온 거하고 우상향하는 거 모양 좋은 거 딱 골라가 딱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거예요. 닥터K가. 이상한 거 막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 했다 큰일 나요. 한번 물려보세요. 끝장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 저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잘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걸 해야지. 제가 심지어 제 잘 아는 지인도 이 말은 누군지 대부분 알기 때문에 말은 안 합니다. 패스. 패스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만 딱 할게요. 왜 자꾸 바다닥거리는 거 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들어가자마자 10% 묶고 막 이래 해야 자기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야, 이번 주 수익 20% 수익입니다. 저촉 수익. 깨질 때는 20% 수익 보러 가려면 적어도 15% 20% 30% 손실 각오해야 돼. 이거 와, 세게 띄우네. 또 손절해야 돼. 여기 넘어가면 손절할게요. 여기 넘어가면 아직 좀 더 버티볼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들 입장에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있어 준다는 거지. 예를 들면 저처럼 저는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한 5% 수익 나도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잖아. 왜 돈을 안 냈습니까? 근데 유료라고 갔는데 한 달에 5% 먹으면 여러분들은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 안 해요. 야, 5% 한 달 밖에 못 먹냐? 5%도 장난 아닌 건데 사실은. 한 10%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20%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무리수 뜨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면 잘 아달이 되면 좋은데 아달이 잘못되면 이제 까지기 시작하는데 손절해를 하려니까 자기 누적 레이스에서 마이너스가 자꾸 생기니까 어쨌든 만회해 보려고 어쨌든 자기들도 여러분들 돈 안 잃고 자기도 명성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마이너스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일하도 못하고 저라도 못하고 악순환 되는 겁니다. 에휴, 여기가 돌파되고 나면 전 손절할게요. 손실 제법 나아요.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잘 뚫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여기 강력한 지지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 라인 추세 라인도 있고 20일도 있기 때문에 여기 가가지고 뚫고 올라가면 손절할 거고 밑으로 팍 쳐지면 적당히 끊고 나올게요. 시간이 많이 되네. 많이 됐네 지금. 내 스타일이다, 마. 아, 웃겨. 진짜. 코너 올랐네. 아, 웃겨. 자, 여기 추세선 위력 한 번 더 확인됐어요. 넥 라인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라인이에요. 여기에서 올라오는 추세선. 여기 깨지면 안 돼요. 깨졌어. 잘 못 넘어간다가 추세선 기본 성질입니다. 밑으로 쳐지면 닥터케이는 이제 플러스 마감하면서 잠 잘게요. 14팅만 내려가면 물었습니다. 여기 와 여기가 또 올라오는 추세거든. 여기 저점 그래서 여기 정도에 볼린저 밴드도 있어요. 여기가 또 지지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예측해요. 2 여기도 있고 여기 지지될 가능성 높아요. 또 올라가냐? 아유 진짜 그래도 이왕이면 플러스 내고 잠자면 좋잖아. 봤습니까? 이러면서. 뭐이라도 깨지기 싫거든, 사실은. 적당히 하면서 했기 때문에 뭐, 부끄럽진 않지만, 되지도 않은 자리에서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플러스 딱 내면서,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러면 딱. 가오가 사는데 가오라면 됩니까? 그 말 되는지 모르겠다만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밑으로 한 번만 툭 치주면 그냥 플러스 내고 잘 수 있어 편안하게.
아이씨. 채팅 읽다가 방금 보니까 위로 뛰어오네. 큰일 났다. 아, 잠깐만요. 이거 띄우면 위에까지 올라가면 손실이 너무 크거든. 20일, 60일 올라가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있긴 있거든요. 좀더 지켜볼랍니다. 우 졸았다고. 잠시 졸한 게 아니고 많이 잤는데. 푹 잤는데 그냥. 아 미치겠다. 아 플러스 나고 있을 때는 뭐 하고 마이너스 나고 있을 때 또 들어가지고. 어? 아. 지켜볼랍니다. 지우, 큰 돈 굴리려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냐? 투자, 자산, 운용사? 나는
목차까지 봤다. 목차 보고 못 봤다 아직. 아, 봐야 되는데. 양이도 책 빨리 사라 하고 싶으면. 매우 쉬우면 니는 빨리 진도 나가. 그리고 가르쳐줘 조금씩. 가요 수업으로 만나서. 언제 다 보겠냐. 야, 나는 좀 길게 볼란다. 니는 빨리 봐. 일단 니부터 먼저 걸려. X1 전문가 차트와 같이 하기로 했다. 우리 진용 어느정도 갖춰가고 있어. 남들은 웃을지 몰라도 국민연금 운용 자문사 할거다. 꿈이 크다. 반드시 된다. 거수기 말고 제대로 된 걸로. 야, 이거 뚫고 올라가면 골치 아픈데. 좀 밀려라. 왜 안 밀리냐. 홍게 사준다. 홍게 먹으면서 이제 책 펴놓고 프리젠테이션 딱 해라. 그거 딱 노트북 가져와라. 이거 말입니다. 어, 일단 걔 다리 하나 먹고 이야기하자. 야, 배고프다 이러면서. 아, 큰일 났다. 근데 자꾸 올라간다. 아, 이거 뚫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아, 오늘 날밤 까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나기 진짜 싫거든. 아이씨. 이때 시박,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십니까? 아유. 잘못하면 욕 나와. 그럼 큰일 나. 아, 근데 시박, 그거 진짜 재밌다. 존박 아니고 시박. 야. 아, 근데 끊어야 될 것 같다. 아, 이렇게 여기 때문에 아직 안 끊고 있는 겁니다. 7호 정도. 여기가 뚫는 척 하다가 대번 딱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딱 바라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데, 실패하면 여기 올라가면 다시 튕겨 내려오면 몰라도 안 튕겨 내려오면 손실점 커집니다. 오늘의 최대 악수는 여기입니다. 악수. 여기서 제법 내려왔는데 목표치 인근에서 매도 추가로 들어가가지고 물린게 악수예요. 오늘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반성해 나가는 겁니다. 잘한 부분 잘한 부분이고 못한 부분도 있거든. 그러면서 자꾸 더 스킬을 연마해 나가는 겁니다. 안 던진다는 이유가 있었어. 여기 잘못 넘어갈 거야. 쪼라가 대부분 던지거든. 대부분 그러면서 매수 들어간다고. 그게 더 악수. 더 악수.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장대 양봉 막 보이고 이러면, 아, 이게 저항이긴 한데 뚫지 않을까? 매수 들어가 버리면 다시 여기서 매도해서 손절하고 매수 들어간 거 푹 빠져버리면 또 이중으로 까지는 거예요. 주식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엇박 타기 시작하면 그냥 선물로 끝나는 겁니다. 옵션하고는. 좀만 더 버텨볼게요. 아직까지 희망 있어요. 아직까지. 여기 정도 좀 길게 보고 갈게요. 80띠 넘으면 손절할게요. 이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어떻게 된다?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지 받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걸 돌파해내면 여기 갔다가 이렇게 지지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끊고 매수로 다시 돌아타든지 할게요. 이제 아직까지 추세 안 끝났어. 여기 저항 받으면서 저항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추세에서 끝내주죠. 이 지지저항 추세서만 잘 끌 줄 알면 훨씬 나아진다니까요. 안 따라가. 지금 상방으로 어떻게 따라간다? 상방하려면 올라갔다 튕겨 내려오면 20에서 밑에 깔기 때문에 그때는 몰라도 여기를 돌파해가지고 돌파해가 안착했기 때문에 양봉선이 따라갈지 몰라도 코어로 안 들어가요. 상방으로 안 들어가요. 일단 여기서 물렸어도 하방으로 한번 출 수 있어. 그거 기다릴랍니다. 새벽이는 시박 인정. 아, 시박까지만 인정해주세요. 아, 진짜. 존박 아니고 시박. 어? 19금 그까? 야, 양아. 최근 자기 거 가지고 있어야 돼. 농담 비슷하게 했겠지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사 몇 분이 있지? 현업 부동산 중개사 한 두 분인가 계시고, 전업 부동산 중개인 하나 있고, 사이드로 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 준구 있고, 한 4명 정도 될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 제가 머리 제법 좋아요. 다 기억해요. 이름 전부 기억해요. 진짜로 맨날 읽어보고 그래. 이름 기억 안 날 것 같으면 이름 봅니다. 기본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거든. 몇 번 물어봐요. 전 적어요. 사람 처음 만나고 기억 못하면 그러면서 이름을 자꾸 불러요. 누구시 누구시. 모르겠으면 핸드폰에 적어놓은 거 싹 봅니다. 아예 적어요. 나쁩니까? 명함 주면 명함 보면서 자꾸 외우고, 명함 없다 그러면 적어놔요. 아 목이야. 아 뒷목이야. 이 각도가 좀 고개를 약간 쳐드는 각도라서 목 오래 보면 목 아파요. 지금 3시간 20분째 하고 있어요. 아 목 아파. Shit to the bang 야. 아이고. 샌 방송 들으려도 안 받고 한국전력 샀는 거 한국전력 한번 분석해보자. 지우가 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안 좋단 말인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이러면서 또 주식 공부도 하는 야한 밤. 앞에 뭐 많아요 지금. 안 그래도 독수리지만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하면 되겠냐고요? 우하향으로 내리 꼽히고 여기 장대봉인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저점 깨지는 순간 더 끝난 거고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걸로 끝이지. 기관 외국인 매도 엄청 많아요. 안 돼. 지우는 이제 저런 건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지우야 끝까지 가자. 끝까지 끝내주게. 나 좀 열린 사람이거든. 젊은 사람하고도 충분히 대화가 되거든. 새님은 아니거든. 아 목 아파. 고개를 쳐다보니까 목이 아파. 아 요게 이제 지지를 또 받고 있다는 거지. 참 요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 하나 딱 말씀드릴게. 기준을 하나를 확실하게 둬야 돼요. 뭐 5분봉이라는 기준을 확실하게 둬야 돼. 무슨 말인가. 타임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 보면 지지권으로 보이고 어떤 건 보면 저항권으로 보이고 이런 게 보인다고. 이게 지금 저항권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약간 지지권으로도 보일 수 있잖아. 약간 물론 이게 깨져가지고 이게 이평선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다른데 무슨 말하는지 알 거야 아마. 그러면 딱 이 기준을 먼저 봐야 돼. 이 기준을 더 정확하게 보고 딱 살짝 봐야 돼. 그래 안 헷갈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기준을 아주 많이 보고 나머지 살짝 봐야 안 헷갈린다고. 그거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막 헷갈려 기준이 다르면. 이 기준 봤다가 어떤 때 이 기준 봤다 하면 안 돼. 여기 기준 딱 확실하게 잡고 있다가 야 처지네 어떤가 보면 아 이 하방 깨려고 폼 잡고 있네. 여기 지지만 깨면 밑으로 처진다 이렇게만 딱 보고 말아야지. 다른 적용하면 헷갈려.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밑으로 처진다. 야 처진다. 안전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재미없어요. 은행주 이야기하던 적 있던가요? 재미없어요. 무슨 짜다리 큰 성장성이 있겠어요. 주식이랑은 성장성이나 그런 모멘텀 그죠? 그런 걸 보고 하는 건데 뭐 은행이 뭐 짜다리 그리 잘 될 게 있겠습니까? 점포 줄이고 뭐 안 돼가지고 긴축하는 마당이지 뭐 확충합니까?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밑으로 꼬피가 있지. 성장성 없어요. 옛날 이야기예요. 안전하게 가고 싶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사면 돼요. 진짜. 그 두 회사가 망하는 순간 우리나라 망해요. 절대 안 망해. 절대.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시장에서 파워가 엄청나다니까요.
다른 조선 회원 휘청휘청해도 나라에서 공적 자금 주고 뭐 살리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걔들이 망할 리도 없겠지만 시장을 벌써 선점을 해가 다른 애들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망하지가 않아. 그러면 주가란 거는 사놓으면 꼭대기에 사서 문제지 적당한 가격에 사놓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적금 대신 넣으면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나 닥터케인은 단기 매매 성향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빠질만한 자리에서 끊어내고 다시 살만한 자리에 다시 들어가고 그러고 쭉쭉쭉 사고 팔고 하면서 들고 가면 돼요. 다 팔기 싫으면 일정 비율만 남겨놓으면서 한 30%까지는 비중에 그 종목의 30%는 끝까지 남겨놓는다 생각하든지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긴 없지만 짧게 대응 안 되는 사람은 한 절반 정도씩만 적당히 팔았다가 또 살만한 때 또 기다릴 때 사놓고 이러면 훨씬 수익도 많이 나고 훨씬 이익입니다. 근데 또 아래 거를 또 다네. 야, 잠깐만. 야, 이 와중에 밑으로 꼽은 놈 하나 있네. 뭐 하는 새끼야, 진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3시간 반째 하고 있는데 밑으로 꼽냐? 아이. 목에 칼이더라도 못 산다. 아, 목 아파. 뚫어라. 여기도 강력한 저항대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되죠. 여기 못 뚫고 가는 저항선이라는 것도 진짜 확인된 거예요. 이 위력을 알기 시작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쫙 꺼놓고 이거 야 죽이잖아 이거. 확률이 진짜 높아요. 저 시뮬레이션 전부 다 해보고 확률 정말 높다는 거 다 확인해보고 다 말씀드린 거예요. 피보나치 이런 것도 전부 다 해봤어요. 저는 다 돌려보고 한 달에 돈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제 유료방에 그 사람 끝내줘요. 무료방송 다 돌려봤다니까. 그리고 다 점검 다 해봤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내려갑니다. 일봉이면 며칠 있다가 내려간지 다 체크해봤어요. 차트 일일이 다 돌려보면서 내려갔어요. 우와. 그리고 뭐 이야기한 것만 진짜 많이 맞아요. 내가 그 선생님 거를 진짜 공부 많이 했거든. 그래서 제가 비교적 확률 높은 겁니다. 야, 좀 내려가라. 미쳤꼴로냐, 야. 아, 작전 좀 바꿀까? 손절해버리고 위에 오면 때려버릴까, 그냥? 서번트처럼? 손절해버리면 위에 올라오면 때려버릴까, 풀로 그냥? 서번트 그런 거 잘하잖아. 그랬다면서? 야, 요거, 씨, 진짜. 안 할래. 그냥 버텨볼래. 밑에 한 마 탁 치고 나면 풀었으면 됨.
나 하니님 때문에 웃겨 죽였어 진짜. 우리 집 뒤에 한 잔 있고 난 지나갈 때만 지나가. 와 나 진짜 웃겨 진짜. 와 미치겠다 진짜. 아 진짜 웃겨. 와. 아 지금 쌈바닥이라고요? 와 진짜 힘들게 하네. 와 장점 좀 바꿨어야 되는데. 아 참 미치겠다 진짜. 반등 넣을 때 손절해버리고 여기서 제대로 때려야 되는데. 아이. 그렇게 하기에 미련이 남거든. 여기가 저항이란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이러다가 푹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미련 남는 게 이러다가 올라가다 여기서 또 튕기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 그러면 끊었던 거 여기까지 와야 어느 정도 또 때릴 만한데 끊어버리고 여기서 다시 때려버리면 괜히 수수료만 나가고 뭐 영양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고 있을랍니다 일단은. 진짜 공방이 심하네요. 자 일단 일봉이 음봉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게 촥 밑으로 쳐지면 5일선까지는 밑으로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30분 봉에도 60일 깨졌어. 올라가봤자 이게 무슨 라인? 모가지 따인 라인이라고요. 여기 54 여기가 진짜 저항이 심한 자리에요. 여기 봐도 그래. 여기 버틸랍니다 좀 더. 아 네 어서오세요 미스터 백야. 지금 어디다더라? 태국이라 했습니까? 어디라 했습니까? 야 휴간데도 아직 보고 계세요? 방콕 가가지고 지금 주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시는 것 같아. 아까 삼바 54만 원에 던졌죠. 그런 타이밍이나 셀트리온 타이밍 이런 이야기 한 거 보면 주식 그래도 조금 하시는 것 같아. 현재까지 상황을 봐서 딴 건 아직 못 봐가 잘 모르겠는데 접근하는 방법이나 대응하는 방법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다 알잖아요. 야, 이게 좀 올라가지 마라. 야. 오케이 쳐져라. 이번에 쳐지면 20까지 정도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 팍 터치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잽싸게 끊고 나올 거예요. 여기 딱 청산 요거 딱 누르면 다 끝나거든. 딱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엔. 짜증나가지고 10시 반 야 잠을 잊은 그대에게. 나 DJ에도 잘할 수 있는데 사실 옛날에 다방에서 DJ 조금 하긴 했는데. 여러분 잠을 잊은 그대에게 DJ 철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땠나요? 삼바 때문에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셀트리온 위에서 물려가지고 시박시박 했나요? 어쨌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잘 자요. 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아유 웃겨. 서번트가 셀트리언 좀 더 잘해주면 난 좋겠는데 왜 안 던지고 막 그러는 건 몰라 진짜로. 우리 만나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서번트 더 잘할 수 있는데.
번트.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건 뚫을 것 같은데. 에이씨.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악순지 아니면 잘한 건지 한번 봅시다. 모르겠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시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고 고맙게요. 그냥 밤새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저항권에 일단 4개인데 3개 대놓을게요. 야, 또 쳐지나? 부산에 살았어요. 제가 부산 출신이에요. 거기가 무아 뭐 이런데 있었잖아. 남포동, 광복동에. 닥터케이가 서면하고 남포동에서 통기타 카페에서 노래 많이 부르고 다녔어요. 야, 또 쳐지냐? 일단 분위기 좋게 가야 되니까.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가림님이 많이 바쁜 거 요새 조금 그거 하시네. 잘 안 보이시네. 우리 원조 멤버인데. 가림님이 주신 머리 트리트먼트 앤드 탈모 예방 앤드 시원해지는 그거 뿌려야 되겠습니다. 머리가 별로 안 좋아지. 옛날에 이런 거 뿌리면 뭐가 뿌렸어요? 마우스 입에 뿌린 마우스 스프레이 뿌리면 맥주 마셔요? 뭐 이러는데 사람들이 아니요 입에 뿌린 그거 뿌렸는데 이러는데. 자, 머리 마사지 두피 마사지 중입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올라타면 쭉 가는데 이거 대놓고 뺍니다. 일단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잘 안 깰 것 같아. 여기를 안 깰 것 같아. 자꾸 양봉이잖아. 우리 어라니님이 이야기하듯이 쌍바닥이네요. 안 깰려고 자꾸 버티고 있어. 이거 오늘 푹 올라가거든. 여기까지 깨요. 한 개 되는 것도 뺍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귤 많이 따라. 아, 나 미치겠다 이제. 아씨, 미치는 게 문제야.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미치겠네. 아, 진짜. 나 아까 오후에 잠깐 자서 그래도 좀 낫다. 와, 안 그래서 지금 못 버티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니 지금 안 피곤해. 지우야 지금은 니 한번 해볼만 할 거야. 니도 프로그램 피워가지고 한번 해봐봐. 지금은 할 만할 거다. 한 30분이라도 해봐. 나 이거 오늘 플러스 좀 내야 되겠다. 밑으로 깨지면 그냥 손절하고 끝낼게요. 해봤자 대도 안 해. 안 합니다. 세수하고 왔거든요. 선수 다시 입자. 세수하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해봐라. 이거는 이것도 조금 쉬운 장은 아닌데 요거 박스권 대응 한번 해봐라. 요거 여기서 딱 왔다갔다 요거 돌파하면 여기서 적당히 끊어먹고 눌리면 위로 보고 아니면 여기서 자꾸 밀리면 짧게 밑으로 팍 때려. 지금 이제 시간이 12시 40분인데도 오늘 좀 그렇네. 시간이 여기서 한참 흔들어대더니 조용하네 조금. 그럼 나중에 이거 비리비리하다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럼 박스권 사고 대놓고 막. 아니면 근처 가면 무조건 때려버리고 막. 그런 적 많다. 마이너스 장중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니 못 들었을 건데 주간 선물 시장에서 신나게 깨지고 와가지고 700 마이너스 딱 돼 있는데 막 플러스 막 시켜가지고 막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300 200 100 딱 되고 막 플러스 직전까지 새벽 5시까지 플러스 딱 만들었다가 맨 마지막에 한번 탁 들어가 성공하면 딱 끝나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끝나버리면 진짜 허탈하다. 자, 댓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우리는 참 정감이 가는 분이 많아요. 백응님 감사합니다. 한 시간 하고 수다 타임 하는 거랑 다르지. 아, 지우 때문에 아. 오타 종합반 맥은 군밤 내십시오. 아, 나 웃겨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니까 진짜 웃겨서. 맥옥리임 안녕히 주무세요. 군밤. 야, 지우야 빨리 해봐라니까. 하면 스타트 합니다 해가지고 결과를 빨리 보고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앞으로 한 30분 이상만 하자. 아 또 깼나. 아 큰일났다 이거. 여기 손절 걸어놓을게요. 지금 얼마야 이거. 아 많이 깨지는데 이러면. 여기 저점 깨면 손절할게. 손실제부터요. 여기 깨고 내려가면 손절할게요. 그리고 끝냅니다.
어저께 좀 잘했는데 오늘 이용 안 되네. 실수 한번 하면 그게 문제가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막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딱 순조롭게 팍 잘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딱 잘못되는 바람에 다 엉켜버렸어 지금. 자, 수원도 잘 주무시고요. 티스푼. 찔끔 먹고 나왔다 그 말인가? 2만원인가 먹을 수 있는데 얼마였더라? 5천원 먹고 나서 군밤 되십시오. 아, 웃겨. 아, 저도 적당히 하고 그만둘게요. 좀 있다가. 근데 워낙 제가 잠 많이 안 자기 때문에 아직은 버틸만 한데 조금만 더 있다가 끝낼게요 저도. 아유. 내일 저도 좀 바빠요. 아침 방송은 할 수 있는데 점심 때 저녁 때는 조금 나중에 해야 되고 막 그래 될 수도 있어요. 점심 때 못할 수도 있어요. 내일 아마 못할 겁니다. 점심 때 아, 한 번 논다. 아유 진짜 5천원 50만 6천원 이야 씨, 4만원이 날라갔네. 지우야 쌤을 조금만 더 믿어보면 안되겠냐?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45만원대 샀으면 끝내주는건데 20% 넘게 먹었다 진짜. 이야 아씨 그건 그거 밑에 처진다야. 큰일났다야. 아 손절이다 이거. 와 큰일났네. 다우가 236포인트 상승. 야, 우리 영란님이 너무 마음에 드네. 잠깐만요.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키움이 딜레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우리 풀빵 들어갔거든. 플러스 0.42. Very good. And 외국인 형님들 1678개 들어오고, And 콜 옵션 24% 올라가고, 푸드 옵션 개박살. 이런 시박. 아 미치겠다 진짜. 지우야 내가 이야기하는 네가 풋 타이밍이 언젠지 아니면 콜 타이밍이 언젠지 한번 이야기해 줄게. 잠깐만 올라간다 그냥 냅두고. 여기 이런데 있잖아. 이런데 콜 한번 질러볼만하고 이런데 반대로 해야 된다. 반대로 사람들 생각하고 이런데 시장 좋게 쫙 가는데 목표치 딱 나왔잖아. 목표치 나오고 이런 양봉 5일째 갔잖아. 내가 아마 얘기한 게 여기일거야. 시장 좋은데 웬 쓴소리 했날이 여기일거야. 그러면서 쭉 빠졌거든. 이런데 푹 딱 때려버려 그냥. 그러면 쫙 스트레이트 거의 빠지잖아. 대박이야 대박. 10배 그냥 나온다. 그냥 나와 진짜로. 많이 하지 말고 다음에. 그러니까 가르쳐 줄거 엄청 많으니까 뽕 뽑을 때까지 있어라. 천천히 가르쳐 줘야지 빨리 안 나가게. 조금씩 재밌다 그러면 따블로 오는 거, 우습게 나온다, 따블로 오는 거는.
그것만 이 마인드 컨트롤만 딱 잘해가지고 비중 조절만 딱 잘하면 넌 할 수 있다. 그럼 서로 견제해주면 돼. 예를 들면 니하고 내하고 서로 견제해주기 하면 딱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최고 약점이 뭔 줄 아냐? 잘 가다가 한 번에 나중에 안 깨지려고 풀빵 들어간 그게 내 최고의 약점이야. 그 진짜 안 좋은 건데 사실은. 예를 들면 여기서 홀드가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지금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 마이너스는 500 나 있잖아. 그러면 여기 지지된다고 자꾸 추가 지금 5개 빼 안 되니까 그렇지. 20개 막 이렇게 할 때는 추가 해가 20개 풀로 됐잖아. 이게 미쳐가지고 밑으로 푹 빠진다고. 그러면 박살나는 거야 그날. 근데 대부분 지지장이 지지의 역할을 70% 이상 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 빠져나와지거든. 이렇게 하다가 반등 딱 넣으면 빠져나와 끝나는 거거든. 플러스 딱 내면서 딱 넣으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팍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니까. 내지는 죽을 것 같았는데 푹 들어올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푸드 갖다 치자. 그래가지고 여기 뭐 잘 끊어내면 다행인데 못 끊어내고 아니면 끊어내고 다시 잘 들어가거든. 나는 여기 위에 올라갈 때 장일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작살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거만 서로 옆에서 딱딱 컨트롤 해주면 딱 돼. 니는 예를 들면 비중 많이 들어가려는 거 이런 거만 살짝 조절해주면 파생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무조건 내한테 보고하면서 니가 하는 거야. 10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옵션 100만원만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100만원만 더 들어갈까요? 죽을래? 딱 이러면 니가 딱 견제가 딱 되니까 말 안 하고 니 맘대로 완전 망하는 거지 잘못하면. 그것만 되면 된다 니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 딱 그러면 된다니까. 니 좀 번 거 있잖아. 1000만원을 옵션 계좌 만들어라니까. 농담 아니고 한 달에 50만 딱 해. 50만 한번 딱 배팅할 때 한 월물에 딱 50만원만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기다렸다가 반대로 딱 하는 거. 딱 기다렸다가 그 반대라는 거는 오를 만큼 올랐다는 지점이나 빠질 만큼 빠졌다는 지점이 딱 어느 정도 인지되잖아. 그러면 반대로 딱 꽂아버린다니까. 빠질 만큼 빠졌을 때는 콜옵션 가격이 되게 싸거든. 거기에서 반등 급하게 빡 넣으면 콜옵션 대박 나는 거야. 풋옵션 박살 나버리고. 반대로 아까 말했다시피 상승 꼭대기에서 아무도 풋 안 사거든. 오를 만큼 올랐고 한두 번 참으면 돼. 세 번째 딱 지르면 돼. 세 번째 야 올랐는데 많이 올랐는데 살짝 서주고 또 올라가잖아. 우와 또 많이 올랐는데 두 번 딱 섰잖아. 세 번째 딱 올라왔을 때 그게 파동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되거든. 오늘 고급 이야기해준다. 이거 많이 이야기해주면 안 되는데 빨리 나가는데 세 번째 딱 지르면 거의 맞다니까. 그리고 딱 50 딱 지르면 나중에 한 200 이상 벌써 충분히 번다. 500도 된다. 500 10배 진짜 많이 나온다니까. 10배는 저점에서 제대로 딱 잡으면 한 선물 7포인트 밑에 거 5포인트 한 10포인트 밑에 거 딱 사면 10포인트 안 가도 그게 팍 늘기 때문에 가격은 연락이 쌓여 있는데 그게 확 늘어나기 때문에 10배가 나온다고. 한 5만원 밖에 안 하는데 50 가면 그게 10배 되는 거잖아. 0.5짜리를 0.5도 안 된다. 0.25 이런 거 딱 사가지고 2.5 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10배거든. 그걸 진짜 많이 넣는다니까 10배는. 그걸 맨날 첫날 하고 맨날 첫날 오버하고 해서 문제지. 딱 맞아떨어지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들고 가버리면 돼. 그냥 한 3-4일 쭉 들고 가면 그게 스트레이트로 쫙 한 3일 빠지기 시작하면 그거 완전 대박이라니까 진짜로. 그것만 딱 해내면 끝난다. 그래 우리 선생님이 그랬다. 10번 중에 한 번만 맞으면 그동안 까진 거 다 벌고 만해야 된다고. 잘하면 인생 끝난다고 잘하면. 근데 그래 못하거든 사람들이. 왜 욕심 생기거든. 사놓고 밤되면 갑자기 따블 올라가 있고 막 그렇다니까. 그러면 욕심 나가지고 비중 실른다고. 거기에서 망하는 거지 대부분.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승부 보니까 망하는 거지. 적당히 아까 말한 것처럼 딱 하면 된다. 니 버는 거 있잖아. 계좌 만들으라니까. 500만 딱 만들어. 500만
아니 하지 말고. 재미삼아 해라. 복권 50만원치 산다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50만원. 50만 날라가면 뭐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 거기에다가 내처럼 뭐 5천만원 1억을 때려받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한 100억 갖고 있어야 1억 때릴 수 있다. 근데 있는 거 오링을 심심찮게 맨날 하니까 결국 거들난다. 나중에 잘 맞다가도. 우리는 풀빵 때렸는데 아까운데 다우존스가 236포인트 오른다 했는데 이게 딜레이가 있나? 딜레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 야, 이거 좀 실시간 해주면 안 되나? 0.61, 0.96. 1.20, 야. 삼성전자 가진 우리, 미스터 채. 와, 끝내주겠는데. 삼성전자 그분 잼 받고 있을 거거든. 야, 끝내준다, 끝내줘, 진짜. 지금 SK 이노베이션만 살짝 물려가 있지. 한 1%, 1.5% 정도 물려있지. 이거 끝내주게 갖고 있을 거거든. 여기서 갖고 간 사람 잘 없거든, 사실. 오늘 출장 때문에 다 갖고 있다 그랬거든, 분명히. 대박, 씨. 이것도 대박, 이것도 대박. 이거 47만 4천 갖고 있잖아. 야, 얼마 벌었냐. 47만 4천. 내가 아까 계산해보니까 6,600이더라. 야, 근데 좀 까졌다 치고. 자, 끝내준다, 끝내줬어. 야, 됐고. 핸드폰을 봐야 되겠다. 핸드폰은 리얼인가? 아, 잠 온다, 이제. 그래, 핸드폰은 리얼인데 왜 증권사는 리얼이 아니야? 진짜 웃긴다 이거. 이상한, 많이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핸드폰 이것도 내가 보기엔 20분 딜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분인가. 와, 다우가 0.91% 올라가고요, 나스닥이 0.97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베리 굿. 시장 양호했거든. 우린 풀빵 들어갔어. 전부 현금 100% 가지고 있지만,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100% 가져가라 그랬거든. 자, 그거 맞아 떨어지면 또 씨, 끝내주는 건데. 한 3%씩만 갈 수 있거든. 내일 빵 뛰어오면. 지금 기관의 우인이 시동거래가 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밑에 쳐져 있는데 그 모양 만들어내는 데를 간다. 한 3%씩만 가도 전체 비중 다 실리있기 때문에 끝내주는 거지. 와, 유럽도 잽은 많이 올라요. 유럽, 독일이 0.88 올랐고, 영국이 0.49 올랐고, 프랑스가 1.07 올랐어요. 이야, 무슨 좋은 게 있냐? 와, 좋네. 꿀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쌍끌이 들어온 게 코스피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피곤하다. 적당히 하고 자야 되겠다, 나도. 아. 니는, 지훈 니는 잤잖아, 아까 많이. 어, 우지럽다, 약간. 악으로 버틴 거예요, 신자로. 웬만하면 깨지기 싫거든. 딱 올라가면
적당히 하고 딱 나오면 되는데. 와, 근데 플러스는 못 내겠다 오늘. 어, 한시네. 적당히 하고 자야 되겠다. 스트레이트 몇 시간 했지?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못 보는데. 3시간 스트레이트야. 앞에 잠깐 끄는 거 빼고. 총 4시간 했네. 야. 승객이 안전을 위해. 맞아요. 어저께 아, 무리했더니 아침 잠이 와가지고. 아, 제가 이거 숙면을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예민하고. 아, 그러면 안 돼. 어제도 12시 넘게까지 하고 3시에 깨고 막 이랬다니까요. 결국은 최종으로 깬 건 5시 깼지. 5시 일어나가지고 책 보려고 세수하고 앉았다가 채팅방 아까 놓친 거 있나 싶어 보다가 웃어가지고 그거 본다고 시간 다 보내보고. 지금도 잠깐 보니까 안 본 거 60몇 개인가 있는데. 웃기니까 또 재밌으니까 안 볼 수도 없고 진짜 재밌어요. 야, 지금 11분 계시네. 야, 차라리 다 자. 아, 나 진짜 웃겨. 아, 양아, 조금만 봐줘. 우리 성부사는 깨지는 걸 너무 싫어해. 일단은 조금만 더 봐줘. 여기 딱 올라가면 딱 청산하고 잡게. 아니면 여기 깨지면 딱 청산하고 잡게. 그거까지는 봐주라. 그냥 끊고.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어, 지금. 포기할 수 없어. 야, 오늘, 보자. 오, 마이너스는 거의 확실시 되겠네. 중간에. 치고받고 잘하면 몰라도 빨리 올라가, 빨리 차지. 좀 올라가라, 빨리. 그리고 스킬 한두 분만 딱 부리면, 플러스 딱 내고 끝낼 수 있는데, 빨리 올라가라, 빨리. 와. 요거 다시 내려가잖아요. 끊고 잘게요. 진짜입니다. 아, 피곤해서 안 되겠다, 진짜. 요것도 자 추세선 다시 한번 더 복습. 요렇게 추세선 끌 수 있어요. 여기 위에 더 있는데 그냥 여기 정도만 봐도 여길 꺼도 되고 여길 꺼도 돼요. 일단 돌파 나오고 있어. 그럼 여기까지 정도 갈 수 있어요. 수렴 삼각형 수렴형 밑으로 깨지든 위로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야.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네. 다 받쳐놨잖아 거의. 20일 돌파하죠 위로 올라가야. 그러면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잡게. 아, 피곤해서 안 되겠다, 진짜로. 한번 올라가자. 그거만 딱 확인하고 잡게요. 요거 딱 올라간 것까지 확인하고 딱 잡게. 이렇게 저점도 자꾸 높이고 고점도 자꾸 내려오는 쐐기형이에요. 쐐기형 패턴 이런 걸 눈에 자꾸 익혀 놓으면 나중에 다 많이 도움 되니까. 저점 자꾸 올리면 지키고 고점도 자꾸 내려 한 군데 모였어. 올라갈 가능성 높아. 현재는 올라갑니다. 일단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끊고 잘게요. 자면서 안 되겠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뭐 결국 읽고가 뭔 중요하겠어요, 그죠? 1시까지도 안 주무시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죠? 밤늦게까지 잠 오는데 잠 이겨가면서 열심히 했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챔피언, 챔피언, 예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거의 우리 채팅방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으쌰으쌰 잘 해가고 있다. 닥터K가 힘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로 하는 마당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해주면 제가 힘이 다 빠지는데, 새로운 분들 제가 잘 모시고 해서 같이 으쌰으쌰 퀄리티 있게 잘 가고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시고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이나 나중에 녹방 보시면서 구독 안 하셨다, 닥터K 무료 방송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광고 스킵 하시면 닥터K 도움 안 되니까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눈 딱, I'm 닥터K야. 좋은 밤 되세요.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